하겠습니다. 카페 3방 하고요. 오늘 1부 대바대 간단하게 치고 이따 9시에 구구독 하겠습니다. 전국 뉴비자랑 그럼 전국 뉴비자랑 룰이 좀 강화됐다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잠깐만, 그거 다시 받아서 넣어놔야겠다. 사실 뭐 강화돼봐야 강화된 것도 없긴 해. 꼴랑 그두줄 추가된 겁니다. 원래 뉴비공지가 이거였지? 이걸로 바뀜. 오케이. 보겠습니다. 어제가 또 휴방이었었지요. 밀린 대바 대연습 좀 하고 게임도 좀 즐기고 친구도 좀 만나려고 한다. 탈락! 스피릿 연습 중이에요. 탈락! 아, 진짜 대도 않는 정말 씨. 응? 아, 스피릿 퍽좀 봐. 젠장할 돼지 거대한 신전 한 방에다가 천식. 어쨌든 화이팅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 서울 버스 파업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버스로 출근하시는 분들은 좀 고통스러우셨겠는데? 야근 마치고 퇴근했습니다. 출근하는 시간에 퇴근 너무 기분 좋고요. 대바다나 해볼까 했지만 주인님이 안 그만 방해로 누워서 봉탄 유튜브나 보다가 자려고요. 밟아. 진짜 하얀 거 봐. 두부 되게 부드러워 보인다. 여기 잡아보고 싶다 이렇게. MBTI 검사했는데 INFJ에서 ISTP였는데요. 인성 파탄자 2위에 등극한 ISTJ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있을 때는 P였다가 일하고 시작하고부터 J로 바뀌었네.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반반이긴 한가 보다. 와, 언니는 ESTJ, 동생은 ISTJ 진짜 파탄자들끼리 재밌겠다. 일반들이 이해할 수 없는 광기. 전 회사 덕질을 하고 있어서요. 회사 덕질 처음 듣는 단어예요. 야근을 그렇게 즐겁게 3일 연속이나? 연휴 마지막 날 두근거리고요. 내일 드디어 회사에 갈수 있다. 휴일이 끝나면 한두 시간 빨리 출근해서 바닥이 반짝반짝 빛나게 청소하며 모두를 기다려요. 회사 덕질 만화.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제 회사에 출근하시는 게 기뻐지시지 않을까요? 왜 때문에 벌써 3시, 9시로 돌려주세요. 아침 행복하게 대바대 2시간 반 하고 삼겹살 구워 먹고 퍼즐 한판 했더니 벌써 3시네.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감? 이 사람 뭐지? 이 사람은 아침 9시부터 대바대 2시간 반하고 삼겹살 쳐먹고 퍼즐 한판 하면 3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자유시간을 6시간 정도 보내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애들이 오고 나서 저녁에 방송 보면서 대충 한 6시, 7시부터 또 자유시간이거든요. 애들을 재워놓고. 그럼 뭡니까? 그럼 보통 자유시간 대체 몇 시예요? 자유시간 12시간 넘어요. 그쵸? 애들 보고 저거 하는 시간 한 서너 시간 되고. 12시간이 넘게 그냥 본인 자유시간을 보내시는데, 이걸 싫어한다. 여기 이게 부자의 삶인가? 그니까. 이게 부자의 삶인 건가? 이것도 싫다고 저러고 있네. 그럼 뭡니까? 뺨싸다구지, 뭐야. 자유가 있어야 방송을 본, 맞습니다! 자유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여유가 있어야 본인 즐길 수 있는 것들도 즐길 수 있고, 유튜브도 보고, 어?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유 계속 누리실 수 있도록 제가 날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만치즈.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벽반입니다. 잘했어요. 날도 추워서 막걸리를 마셔야 하는 날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치전 육회 막걸리 필요해요. 하지만 먹으려면 돈도 필요하죠? 출근했습니다. 쉬는 날에 막걸리 타임을 위하여. 아, 최악이야. 최악이야. 아우, 막걸리 같은 거 좀 먹지 마. 무슨. 아우, 맨날, 아우. 이 사람 근처에만 가도 맨날 그 술 취한 냄새 나고 그 막걸리 쩐내 나고, 아! 진짜 너무 별로야. 벌써 이 글에서 약간 그 약간 막걸리 냄새 나는 것 같아. 되게, 아우. 싫어, 싫어. 아유, 싫어. 아, 그리고 여러분들. 비둘기여 날개를 펼쳐라. 1시간 버전 업데이트 됐으니까요. 업로드 됐으니까. 듣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의 군단 내판일기. 고양이 같은 알림폭 들고 전력질주하면 군단 광기 상태일 때 놓칠 가능성 크다. 한 명에 너무 집착하지 않기. 이게 능력 껐다 켰다를 되게 잘해야 돼. 군단 하는 거면 특히 핏단 같은 거 들면은 그런 거 좀 잘해야 되고. 아, 근데 왜 자꾸 군단을 하지? 하, 사프레 여전히 취약함. 역병 1환 완. 퍽 조합 다시 짜기. 광대, 돼지 뭐 넣지? 이거는 고민할 거 아닙니다. 예. 광대는 넣지 마세요. 광대 공포증은 변태 시리즈에만 하는 거고, 광대는 하지 마시고, 차라리 넣고 싶으면 돼지를 넣는 건데, 근데 돼지 넣을 일이 없지. 능력으로 치면 돼지 안 터지잖아. 돼지를 넣나? 런구는 돼지 안 쓰잖아요. 왜 런구는 돼지 안 써요? 차라리 잘하는 이제 런구들은 그냥 저거 많이 들지. 그 저기 뭐야, 다잉라이트, 타나토에다가 에드온 조합해가지고 힐을 강제로 하게 만드는 건데 힐을 되게 까다롭게 만들고 시간을 계속 태우게 만드는 요런 것들이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써지도 별로 안 쓰는 편이긴 함. 굳이? 라는 느낌. 선 티백잉, 매질 캠터 당첨. 역시 인성. 옵치하던 사람들은 이런 거 못 참거든. 첫판 와드? 세이블 와드 둘 이상했는데 퍽 확인하는 거 깜빡함. 맥밀란 사유지 두 명 죽였고, 황벨, 오르몬드산 리조트, 2명 죽였고, 그린빌 광장 3명 죽였고, 개구다둠 출구가 서로 너무 멀었다. 얼레벌레 열심히 찌르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떤 살인마를 하든, 어쨌든 많이 연습해가지고 늘면 좋은 거니까요. 게임 익숙해지면 좋은 거니까. 잘하셨습니다. 개발자 업데이트. 4월 1일부터, 이거 뭐야? 신규 게임 모드? 이거 뭐 만우절 그건가? 이거 만우절 뭐 그런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이건 뭐야? 테스업 나오고 본섭 넘어올 때도 조정되겠지만 다음 주 테스업 패치는 이렇습니다. 아, 드디어 국무 조정되고요. 아드 조정되고요. 칼집 바뀌고요. 헤든필드도 뭐가 바뀌네요? 쌍둥이. 뭐야, 쌍둥이 버프? 버프다. 버프. 버프! 즉시 샬로 세계로 복귀시키는 기능이 생겼대. 미쳤다. 이제 생존자가 걸려있는 갈고리 근처에도 빅터와 샬로 간 전환이 가능해졌다. 너무 버프됐는데, 이거? 이건 뭐야? 또 블라이트야? 아, 이건 쌍둥인데? 아, 이런 식으로 즉시 전환. 미쳤네. 덮치기 기술을 사용할 시 더 이상 건강한 생존자에게 달라붙지 않습니다. 어? 달라붙기가 없어졌다? 타격만 하고 그냥 때려버린대. 빈사 상태에 빠뜨렸을 때에만 빈사 상태 생존자에게 달라붙게 된다. 다른 생존자들이 생존자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달라붙어 있는 빅터를 먼저 박살내야 된다. 빅터는 달라붙은 후 20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샬롯에게 복귀. 되게 까다롭네. 빅터가 덮치게 타격할 시 더 이상 경제 시간 동안 생존자를 빅터를 박살낼 수 없습니다. 어? 아, 어? 생존자에게 달라붙어 있구나.
그러니까 그 엎어져 있는 애한테 달라붙어 있거나 캐빈 안에 있는 생존자를 붙잡고 있으면은 샬롯이 10% 이동속도 증가. 미쳤네. 대신 이게 없어졌네요. 달라붙어 있는 동안 근처 생존자 살인마의 본능으로 보이는 거. 지수이 일어나면 떨어지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와, 쌍둥이 지존 버프 해주네. 와, 이렇게 되네. 뒤에 엎어지면서 붙어있네, 바닥에. 이거 봐봐. 시각적 공포범위 시스템에 빅터가 그르릉그르는 소리 또한 감지됩니다. 이거 안 나가지고 극혐이었잖아요, 솔직히. 이거 약간 무조건 간불이었잖아, 빅터 오는 거. 그래서 이 소리로만 들어야 돼가지고. 근데 이제 이것도 그 시각적 공포범위에 들어온다는 얘기네. 약간 몽구처럼 나오나 보다, 토구처럼. 블라이트 또 바뀌었어, 또. 미끄러지던 현상 방지. 이거는 그냥 버그 수정 같은 느낌이네요. 헤든필드 구조 변경. 맵 크기 줄였고요. 울타리를 길이를 줄여서 경로간의 활로를 늘렸다. 횡단이 더 쉬워질 것이다. 인성존의 강력함을 너프하였습니다. 이 개떡 같은 게 있었거든. 빌어먹을 쌍창틀. 진짜 사람의 입장에서 개빡치는데. 맵에 존재하는 집의 개수를 감소시켰다. 맵에 존재하는 모든 집은 진입이 가능할 것. 어이구, 우리 헤든필드 무쇠 이제 끝났네. 아, 여기가 문으로 바뀌었네. 이거 봐봐, 문이야, 문. 쌍창틀에서 한쪽이 문이 됐어. 맵의 가장자리에 판자 및 캐비넷을 추가했다. 중앙대로의 타일수를 조정해 좀 더 많은 판자존이 생성되도록 했습니다. 중앙대로에 이제 판자존이 좀 생기나봐요. 공원구역에 판자존을 조정하였다. 그 옆에 놀이터 있는 데가 극혐구역. 거기 가면 무조건 죽잖아요. 거기에 약간 판자존이 좀 바뀌었나 봅니다. 이렇게 바뀌었네, 중앙이. 차에 막 판자들이 막 생겼네, 이렇게. 이제 여기 인성존 하기 힘든가 봐. 기절시간이 5초로 증가했습니다. 기존 3초. 헐. 칼질을 발동했을 때 살인마를 찌르는 애니메이션이 추가되었습니다. 개킹받네, 이제 다 칼질 든다, 씨. 칼질 메타다. 근데 워낙 지금 어쨌든 살인마들이 그게 힘들어. 살인마들이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무조건 터널링 한단 말이야. 터널링도 하나의 전략이기 때문에 딱 패트롤 치다가 구하는 애 캠핑 치러 간다고 다시. 그럼 거의 무조건 이제 그 칼질은 다 든다고 봐야겠네, 비공개가 없어도. 그럼 살인마 입장에서는 이 칼질 카운터를 어떻게 쳐야 될까? 터널링을 안 하면 된다? 그럼 발전기가 도는데? 이건 너무 살인마한테는 답답한 패치인데, 이거. 이거 전부 칼질 들겠지, 그러면. 그잖아? 전부 칼질이야. 5초면 개 큰데? 지프를 하라고? 지프라면 점수 못 버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지렁이로 놔뒀다가 칼질 끝나면 들어라? 칼질가 몇 초죠? 몇 초 지속이죠? 꽤 긴데? 이럴 거면 칼질의 그 지속 시간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드. 너프. 걸린 상태에서 발전이 모두 켜지면 아드레날린은 발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지. 갑자기 갈고리에서 구해졌는데 건강한 게 말이 되니? 발동 시 이동도 증가 시간이 5초에서 3초로 너프. 발동해도 몽구 꿈에서 깨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잘한 것 같다. 이건 잘한 것 같아. 국무. 소리를 지르는 대신 오라가 드러납니다. 드둠인데, 드둠? 이러면 그냥 드둠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공포범위 안에 있는 애들이, 공포범위 안에 있는 애들 생존자 오라가 보인다는 거네. 활성화 시간이 30초였는데 15초 반 토막 났고요. 재생되기 시간이 30초였는데 60초 1분이 됐고요. 이러면 굳이 이제 국무 안 써도 되겠는데? 뒤틀림 될 거 아니야. 그럼 굳이 국무를 써야 되나? 근데 나쁘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드둠이 더 나은 거 아닌가, 이러면? 그죠? 이러면 드둠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상점 개선. 밥풀을 잃지 않도록 변경. 어? 밥풀을 잃지 않도록 변경?
이건 괜찮네. 이제 마이너스 조밥 없나 봐요, 조밥. 조밥 없나 봐. 너프 당했어도 쓸만은 해. 오라 보여주는 거니까 어쨌든 색적 폭이잖아요, 얘도. 쓸만은 할 듯? 대신 이제 뒤틀림. 뒤틀림이다, 뒤틀림. 뒤틀림 메타다. 아무튼 이런 변화가 좀 있나 보네요. 나 혼자만 레벨업 사전 등록. 맞아, 이거 게임 나온다고 하더라고. 이거 언제, 5월인가? 언제 나온다더라? 재밌을지도. 15초를 보여줘서 뚜벅이들은 쓰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아니, 그것도 그렇겠다. 저 사실 오늘 생일이에요. 비루하게 출근하고 일하고 있지만 직장에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이제 진짜 30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생 아주 끝내주는 30대를 보내보겠습니다. 3월 29일 생일이셨구나. 오늘 생일이시네.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제 빼박이네요? 맨날 29이니 뭐니 연병 떨고 다니더니만 31이지요? 31세죠? 최근 모바일 게임은 인게임 캐릭터 인스타를 합니다. 이거 그거잖아요. 스타시드. 저도 한번 해보고 있는데, 좀 약간, 좀 뭔가 똥겜 냄새가 조금, 잘 모르겠어요.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델바데 진짜 핑차이. 세이블 분명 때렸는데 세이블 사라지길래 핵인가 했는데요. 전부 빨핑에 모든 행동이 한 박자씩 내려지길래 핑 때문에 그렇구나 하면서 우째저째 플레이 했는데. 저러다 400핑까지 올라갔다고. 아르헨티나 사람이라도 있나 했더니 한국인 한 명에 중국인 3명. 본인 영상 담아서 게임에서 그런 것 같다고. 300핑 게임. 이 사람 인터넷 상태가 하여간 이상하다니까. 무슨 영상을 다운받은 거야. 또 어디 그냥 아이돌 그냥 버튜버 영상 다운받아가지고 덕질하려고. 새해 딜러 벤처 체험 지금 가능하대요. 했어. 사장님 오버워치 인기가 나왔다니까요. 했어. 이별할 때 뭐가 더 최악이세요? 환승이 더 쓰레기 같은. 더 빡치네. 대화대 터널링장에서 죽음. 개쓰레기 자식. 어? 응? 네. 터널링도 자, 하나의 그 살인마의 전략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터널링 해야 될땐 해야 돼. 딱 따라갔는데, 붕신님은 따라가야지. 얘부터 빨리 그냥 삭제하고 하면 게임 쉬워지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망가는 사이즈 보면 살인마들이 바로 아는데? 구조물 한 바퀴만 돌아보면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바로 아는데? 재밌게 데이트하고 집에 왔는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카톡 문자에 전화 다 차단돼 있음. 카톡으로 헤어지자고 듣고 2, 3일 정도 뒤에 봤더니, 새해 첫 여친이랑 찍은 사진, 디데이 플러스 30일. 이거를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솔직히, 기분이 좀, 죽 같은 거는 환승이별일 수 있죠. 왜냐면은, 어쨌든 바람 폈다는 거잖아요. 바람 폈다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고, 그리고 쓰레기 새끼잖아요? 바람 폈으니까. 쓰레기 새끼! 하고 약간 그렇게 뭔가 딱, 그럴 수 있는 느낌이야. 끝날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잠수이별은 좀 사이코패스인 게, 이게, 재밌게 데이트하고 집에 왔는데 다음 날이야. 그냥 갑자기, 아, 뭔가, 약간 싸웠어가지고 대면대면한데, 갑자기 잠수를 한 것도 아니고, 재밌게 데이트하고 집에 왔는데 다음날, 이러는 거라서, 이거는 약간, 본인 혼자서 망상도 많이 해야 되고, 마음고생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잠수, 요쪽은, 그래서는, 저는 잠수이별이 더 이상한 거 아닌가, 나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친놈이라고 총싸야 된다고요? 연애를 해본 사람이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방에 많습니다. 연애 시뮬레이션 전문가들. 많아요. 제가 누군지 다 압니다. 사이즈 나오거든요, 다. 있다! 새우깡통님, 디스코드 들어보실래요? 너왜 내가 DM 보냈는데 DM 씹냐, 짱나게? 듣고 돌아보셈. 아니, DM 보냈는데 DM 그냥 씹었어. 내가 무려 3월 24일에. 식사 썰은 내일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보냈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아니, 예? 연애 시뮬레이션 전문가, 새우깡통님. 제가 네? 그 문자를 보낸 지, 저 DM을 보낸 지 5일이 지났고, 당신의 그 식사 썰이 있었던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쵸?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식사 이후에 그 구구덕에 들어왔을 때는 아직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었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한 4, 5일은, 3, 4일 지났죠? 한 4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전히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약간 신중한 사람이어가지고 신중한 게 맞나요? 왜요? 밥은 뭐 먹었습니까, 그때? 아, 원래 좀 다른 곳 가려고 그랬는데 네. 조금 지각을 하셔가지고 아, 늦게 나왔어? 예. 그래서 그냥 교회 근처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 본인이 그러면은 그쪽이 신중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본인은 아예 본인의 그걸 그다 표현을 한 거예요? 약간 어떤 식으로 말씀? 그러니까 에? 다 표현을 한 거야? 아니, 근데 그 사람도 알걸요? 모임. 알것 같은데. 그러면 뭔가 제대로 뭔가 표현을 하고 그런 게 아닌데? 그럼 그 사람이 신중한 게 아니라 지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도 얘기를 안한거 아니야? 그냥 알것 같은데요는 뭐야? 약간 긴가민가 한 거죠. 아, 얘가 약간 내가 얘를 좀 좋아하는 걸 아나? 남자들은 보통 눈치가 없는 편이라서 말안 해주면 몰라요. 아,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 했습니까? 그냥 일상적인 대화인데요. 뭐 서로 간에 그런 뭐 좋아하는 거, 뭐 MBTI 뭐 이런 그런 알아보는 대화가 아니고 그냥 일상 대화했나요? 이미 좀 알고 있는 사이였어서 그냥 평소에 뭐 하고 지내냐 뭐왜 이런 저거 새우깡통님보다 나이가 많나요? 아니요 한살 어립니다 아, 동생이야? 아예 MBTI가 뭡니까, 그 사람은? ISFP 뭐야, 나랑 똑같네? 본인이 INFP? 네 일단, ISFP면, 내가 봤을 때는 몰라, 그 사람. 집에만 모른다. 있어요. 그 집에만 사람 몰라. 있다고. 모른다. 말안 해주면 모른다, 집에만 이제. 있다고. 그럼 지금은 뭐 문자만 하고 있는 사이고요? 네. 말안 하면 모르나? 새우깡통님. 예. 이거 연애 시뮬레이션 전문가 아니었습니까? 아, 그래서 아이 그러네. 근 연애 시뮬레이션은 애들이 다 척하면 척 알아듣고, 나한테 먼저 다 호감을 가지니까. 근데 아니면은, ISFP가 관심이 없어 연락을 계속 안 이어간다는 데 진짜일까요? 그것도 있긴 있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애매하게 그렇게 간 보는 거 해봐야 ISFP는 딱히 안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그냥 솔직 담백하게 표현을 하는 게 내가 봤을 땐 좋다. ISFP한테는 은근히 직진이 잘 어울리긴 하는데, 그렇게 자꾸 주변에서 간보면 오히려 좀 이상하게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 오히려 그게 더 부담스러운 거지. 약간 제가 좋아하는 걸 알면은 도망 갈까 봐. 도망가면 가라 그래. 그럼 안 맞는 거지. 뭐가 걱정이야? 남자가 걔밖에 없어? 세영 선생님 몇 살이죠, 지금? 예? 몇 살이지, 지금? 20대 중반 아니에요? 맞죠? 26? 올해 일곱? 올해 7? 그럼 예. 남자가 6? 군대는 갔다 왔나요? 아, 네. 군대는 갔다 왔다. 제가 봤을 때는, 뭐야. 자신 있게 그냥 본인이 솔직 담백하게 표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랄 진짜. 이게 어려운 건데. 아, 뭐하셈? 아, 여기 또. 그럼 애초에 그쪽도 못 먹어도 약간 보다고? 알것 같다라는 느낌인데, 왜? 근데 문자를 잘안 해요, 그 사람이? 내가 문자는 하는데 시간 텀이 조금 뭐야, 그러니까 있기는 해요. 새우깡 통님이 뭐좀 보내놓으면은 답장이 좀 늦게 옵니까? 막 1시간, 2시간 뒤에 오고 이러나요? 그럴 때도 있고 30분 안에 올 때도 있고 약간 아, 게임 좋아하나 보네? 아니요, 아니요. 게임 안 하는 게임도 안 해? 그럼 그냥 집구석에서 뭐해? 유튜브 어? 보시지 않을까요? 26살 남자가 집구석에서 맨날 누워가지고 유튜브만 본다? 나 출근해요. 출근한다고. 출근하고 본인이랑 비슷한 그래서 업종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야? 네. 그렇구나. 뭐 본인이 느꼈던 뭐 그런 건 없어요? 약간의, 아, 약간 이거 좀 해볼만 한데? 그린라이트인데? 약간 이런 느낌은 없었나요? 새우깡 국님, 예. 우리 시참 열심히 합시다. 한번 그, 각 보고 지른 다음에, 훌훌 털고, 안 되더라도, 되든 안 되든, 시참 열심히 하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아, 모르겠다. ISFP 남자. 그 ISFP 그특 이런 거 있잖아요. 인스타 같은 거 보면 올라오잖아. 근데 거기 보면은 ISFP가 문자 답장 지존 빨리 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 저도 거의 칼답하는 스타일이라서. ISFP들이 좀 단순하고, 약간 단순하고 눈치 없어요. 예,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튼, 그렇군요. 자, 일단 한 명의 시참자를 지켰습니다. 예, 그 다음은 언제냐면요. 다음은 내일 모레입니다. 유후! 이제 월요일날 들을 수 있겠다. 아, 근데 못 참아. 일요일날 중계 갔다 와서 밤에 새벽이나 밤 12시 이때, 바로 DM 날려야지. 아, 근데 모르겠어. 저랑 이제 마마님도 방송 보시니까 이제 같이 되게 응원하거든요. 우리 무지랭이들은 또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우리들만의 그런 좀 친밀감, 우리 시참자들. 이렇게 뭔가 그런 거 있단 말이야. 팔을 안쪽으로 굽는다고. 그런 게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좀 이제 진짜 괜찮은 그 사람들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분들은 좀 아까워. 그래서 INTP. 심지어 연기 중인 INTP에 굉장히 지금 너무 막 즐거워 지금. 어떤 사달이 날지 너무 즐거워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해보면 착해가지고 말하는 거 보세요. 근데 INTP 아닌 것 같은데. 뭘 아니긴 아니야. 뭘 아무튼 파이팅 하시기를.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에게 매력적인 여성 캐릭터 만들지 말라고 요구. 이번에 나오는 스타라 브라이드, 이번에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나오고 오늘 밤 11시에 데모가 열리는 스타라 브라이드, 요거 그 그림 작업하신 분이 저기입니다. 창세기전 3 아트 하신 분, 그 다음에 데스티니 차일드 그림, 그 차일드 말고 하신 분이 요거 굉장히 유명하신 분.
스텔라블레이드 한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뭔가요? 면 고양이 자랑해야죠. 나르시가 벌써 7살이에요. 고양이 봐. 고양이는 이런 여기 콧등 같은데 만지면 가만히 있나요? 아니면 싫어하나요? 치즈냥이. 아, 가만히 있나요? 아, 그래요? 오. 생각보다 고양이들이 얌전한가 보구나. 제가 생각한 고양이는 약간 좀 앙칼진 느낌이 강해가지고 좀만 뭐 하면 이렇게 이거 맞을까봐 이거 할까봐 조금 그런 게 있어. 뭔 말인지 알죠? 빙트 추로스.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추로스네요. 민트인가요? 는 피스타치오만은 맛있다. 일본, 아 그래 일본 갔잖아 그죠? 일본 가서 그 사 먹었네요. 나히야 역시 이 사람 오타쿠거든요. 유니버셜인가요 여기? 나히야는 보고 먹는 거니? 나히야 모르고 먹으면 이 감성 안 사는데 이거. 이 스매쉬 이거 외치면서 먹어야 되는데 이거 몰라? 이거 스매쉬 외치면서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는 거 아닌데 이거 이추로스 몰라? 여러분들 이거 혹시 언제든 그 해외여행 가셔가지고 만약에 아 이거 그 드시게 되면은 꼭 외치고 드셔야 돼요. 스매쉬 스매쉬 하고 드세요. 아시겠어요? 같이 먹는 사람 만약 옆에 있다. 갑자기 거기서 현지인이나 누가 이렇게 먹어.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조용히 가가지고 플루스 울트라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똑같이 반응해 줄 거야. 치러스를 입안으로 스매시. 무조건이야. 반응은 안 할 수가 없어. 그럼 나이야 올해 7기 나온다. 애니메이션. 이거 번역본 거의 끝났는데 지금. 근데 여기서 안 보고 있어. 마무리가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안 보고 있어. 개킹 받네 진짜. 아 진짜 분질러 놓고 싶다. 이게 뭡니까? 밤비? 코난 카레도 먹어주세요. 식욕 감퇴 컬러. 아, 본인 손이 아니구나. 아, 그러네. 이 사람 손이었으면 여기에 링이 막 주렁주렁 매달려갖고 개판 나야 되는데, 맞네. 핑크색에다가 이연병 떨고 있는 거 보니까 맞아. 링구야, 링구. 스피릿으로 쳐도 올킬 했어요. 아, 치워! 아, 닉네임 자, 아, 진짜. 진짜 계열받아. 근데 닉네임을 본인이 본인 스스로 이렇게 짓는 거는 진짜, 진짜 죄송한데, 진짜 진지하게 정신과를 가봐야 되는 거 아닐까? 진짜로? 공차 떡볶이 맛 밀크티. 예? 떡볶이 맛 밀크티? 아, 만우절 게시물. 펄볶이 밀크티가 나왔습니다. 컵볶이 같다고? 포르쉐 닮은 샤오미 첫 전기차. 16. 따돈이 16개월 구독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와. 안 돼.
아, 밑에, 어? 완전 베꼈네. 똑같네, 그냥. 역시. 집사들을 위한 컴퓨터. 컬러풀 미오 4060 패키지. 이게 뭡니까? 뭐야? 헐. 케이스를 이렇게 장난질을 쳐놨구나. 이뻐서 포화세요. 광고 아닙니다. 저기에 CPU, 램, 파워, SSD만 사면 끝. 4060 또는 4060 Ti가 보인다고. 귀엽긴 하네요. 귀엽긴 하네. 근데 파든 쓸모없어. 나중에 이제 이 컴퓨터 약간 좀막뭐 바꾸고 뭐 해야 되면은 나중에 귀찮아가지고, 아, 그때 그냥 제대로 된거 사지. 샹! 이러면서 괜히 이거 샀다고 이제. 개 후회한다, 이제. LHSH, 또 여기다가 정보 올려주셨네요.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요새 우리 방송에 그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친구랑 룸메랑 같이 사는데, 룸메가 방송 안 본다고, 룸메한테 비밀로 해놓고, LH 알아보고 있는, 뭐, 청년 행복주택, 이런 거 알아보고 있는 분도 있고, 독립열사답게 몇 년째 독립을 외치면서 혼자 집 나오겠다고 연병 떨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막 많거든요? 그러니까, 확인들 해보시기를. 조이의 믹스테이프 플러스 잠 깨는 양. 반부질, 원감, 금감, 전염성 공포. 전염성 공포는 안 들어도 되는데. 빠른 속도 4.0으로 시작하는 걸 참을 수 없음. 미리 켰다가 속도도 그대로라 그대로 놓지. 뭐 놓지. 미리 켜면 안 됩니다. 행민이가 냅다 티백 액션하게 제일 먼저 죽임. 클로데시 파르마 들고 와서 다음으로 죽임. 조이 믹스테이프 벽화 스케치. 세이블둠, 3인 3발 발전기 폭지 2번 맞음. 여전히 사기 성급한 느낌이 좀 있음. 헛방 2번. 많이 때려봐야 돼, 런지를. 이건 쓰는 사람도 있긴 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좋진 않아. 떼노 밭을? 이거 잘안 써요. 런구는 밭을 안 쓰죠. 서지 마브는 쓴다. 이건 좋아. 데모고로곤 키우세요. 근데 이것도 그 다잉라이트랑 같이 쓰면 괜찮던데? 얘만 쓰면 좀 애매한데 다잉라이트랑 같이 쓴 다음에 그힐 강제로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 그거. 그거 하면 또 은근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런구 아니어도 필요할지 모르니까요. 런구 아니어도 필요해. 그러니까 런구를 하지 마. 그만. 운동 동영상 찾아봤는데 갑자기 새천년 건강체조가 떴어요. 추억도다. 너무 반갑고. 요즘 애들은 좋아할 때 이런 거안 하겠죠. 봉탕이도 이거 안 해봤을 때. 새천년 건강체조. 제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들어는 봤었죠? 난뭐 했지? 난 국민체조 했는데? 그럼 국민체조만 했지. 국민체조하고 군대 가서 하는 게 뭐죠? 군대에서 도수체조? 군대에서 하는 건 도수체조. 국민체조하고 도수체조하고. 그래서 저는 국민체조는 아예 기억이 안 나고 국군 도수체조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금강 찌르기가 뭐야? 니들 명치나 찔러야지, 씨. 꽃을 자랑하는 건지, 개를 자랑하는 건지 모를 걸. 가게 앞 정원이 꽃이 너무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개 귀여움을 담당하는 예삐양을 데려다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미쳤다. 진짜 귀엽다. 저희도 꽃 피면 이제 완순이 데리고 사진 찍을 거야. 표정 봐. 아, 표정이 개 귀엽네. 표정 왜 이럼? 표정 개 귀엽잖아, 이거. 표정 봐. 표정 진짜 개 귀여워. 귀엽다. 귀여워.
가만 있냐 근데? 아이고 귀여워. 짠 유피. 꽃게. 유피는 꽃게예요. 진짜 많이 열렸다. 귀엽다. 얘도 순하네. 가만 있네. 귀엽다. 이야, 지 가게의 자랑입니다. 이 사람 게임할 때는 목소리. 아 죽었어. 아 죽었어요. 아아 아, 일어나다가 강아지 부를 때는 예삐 예삐. 강아지 가는 사람 똑같아 근데 다. 마법의 소라고동님 5분을 오버 치워 했어. 오늘 저는 어쩔 수 없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이발은 해야 하는데 미용실이고 이발 쓰고 마지막 손님 6시까지 받더라고요. 가게 닫으면 6시라 아버지께 떠넘기는 불효를 저지르고 이발 후 아플 대학에서 와서 커피 타는 중이다. 매장에서 마시는 게 아니라 회전 회오리는 생략. 아 나도 머리 자르러 가야 되는데 귀찮아 죽겠다. 아 귀찮아 죽겠어. 귀찮으니까 이번 주는 안 가. 너무 사진도 많이 올려주시고 저희 직원이 키우는 강아지랑 고양이 사진 추척하고 갑니다. 샴고양이는 연화 보더콜리는 아람입니다. 어머! 이쁜 거 봐 애들. 뭐야? 고양이도 되게 잘 나왔다. 고양이 화질도 짱 좋아. 이거 봐. 오 이게 왜 이렇게 생겼냐?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대박. 되게 뭔가 뭔가 미모가 되게 뛰어나네. 하지만 역시 댕새구다. 크으. 전 보더콜리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더콜리 너무 이뻐. 귀여워. 네, 요새 제가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좋아하는 멍멍이는 그 제일 좋아해요. 책봉이. 세자 책봉이라고 저 쉽독? 쉽독이거든요? 전 그 중에서 이제 세자하고, 이름이 세자하고 책봉이야. 세자 책봉이야. 둘이 합쳐가지고. 근데 책봉이라고 있어요. 지존 귀여움. 아무튼 귀엽게 생겼어. 맞아, 북구도 귀여워. 북구도 귀엽고 노우리도. 노우리가 그 얼굴 여기 까만 애잖아요. 약간 여기 까만 애고 북구는 허스키인데 약간 이렇게 똥땅똥땅 걷는 애고. 귀여운 애들 많아. 한 장 올려봅니다. 아, 무서워 좀. 무서워 이러고 때리잖아요. 저도 하나 남겨봅니다. 난리 났네. 정신이 드시나요 할 것 같대. 벚꽃 근황. 그랬을 거는 벚꽃 근황. 아직 안 폈군요. 응 없어 돌아가. 지금 일본에 여행 가신 분들 벚꽃 보러 갔는데 벚꽃 안 폈죠? 돌아가세요. 돌아가십시오. 가겠습니다. 일부 대바대. 많이는 못하겠다. 구구덕을 해야 돼서, 구구덕, 9시에서 9시 반에는 가야 돼. 휴방하는 동안, 제 유튜브에 있는 이것도 자주 봤습니다. 이 부분도 재밌더라고요.
어디더라? 여기다. 버리기 없는 없는데? 욕했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자막 그대로 읽을게요. 욕했다고요? 네, 자막 그대로 네. 읽어드릴게요. 예. 시발. 어떻게 그런 시발 욕을? 아니 이게 말이 돼? 한 엄마가 나한테 욕을 해? 공장님도 저한테 방금 욕했잖아요. 시발. 욕을 해? 아, 나 나야. 진짜 웃겨. 반응도 개웃김. 아니, 오해하지 마시죠 여러분들. 척키가 정확하게 저한테 야발... 이것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그 반말하는 미존 상대로 광대형 님 있는 팟에 그것도 재밌고 그 다음에 뚝사 엔딩 할 때 코나님이랑 듀오하는 것도 재밌고 아, 요새 웃긴 게 많아. 여러분들 미션은 재밌는 거 많이 걸어주셔가지고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냥 예능 게임이야. 생존자 해야지. 솔큐 해야지.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잡혀? 자기 증명. 데자뷰. 기창 없어도 되는데 본인이 좀 어그로 담당을 하겠다. 그래도 기창. 아니면은 본인이 이제 게임을 좀 익혀야 된다. 이제 뉴비들은 맵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단 말이야. 구조물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맵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 좀 편하죠. 그냥 뉴비 특 어그로 끌리면 일단 맵 끝으로 도망감. 맵 끝으로 막 가장자리로 도망감. 근데 맵 끝으로 가면 그냥 죽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근데 기창 들고 판자만 찾아가도 이제 판자 다 내리면 나중에 빰싸대기 맞으면 되는데 그래도 판자라도 내리면서 구조물이라도 돌아보는 게 낫죠. 아니 완전 발전만 할까? 완전 발전만 해보러? 기창도 빼. 회복력. 회복력 데자뷰 자기 증명 대형 공구 쌍자 데자뷰 계속 느끼고 있어. 발전기를 잘해야 돼. 발전기를 잘해야 빨리 나갈 수 있어. 고통에서 빨리 해방되려면 발전기를 해야 돼. 공구상자 3개인데? 이게 살인마 프랭클린 프랭클린 싸대기 맞을 것 같은데? 이거 맞나? 솔직히 그냥 데드하드도 빼고요. 나 지나친 약성 끼고 싶은데 아니면 견고함 이런 거 들고 싶은데 그럼 어그로 끌렸을 때 살 방도가 없어서 그냥 가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판 가보겠습니다. 생존자 발전마 세팅. 뉴비들은 일단 고정적으로 키워야 되는 클로뎃, 뭐 드와이트, 그 다음에 탈진포 가지고 있는 뭐 데이비드 킹 아니면 이제 밸런시드 있는 뭐 니아 칼슨 이런 애들은 그냥 고정적으로 무조건 키워야 되고 케이트도 무조건 키워야 돼. 케이트도 폭 다 좋아서 케이트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좀 있으면은 그 칼지가 버프가 되니까 로리도 키우는 게 나쁘지 않겠죠? 로리 스트로드 칼치 버프 되잖아요. 칼치 버프 되면 써야지.
네, 그럼 살인마들이 이제 터널링을 잘 안 하고 아니면 그냥 그냥 암수 들고 차라리 그게 낫나? 원감 암수 차스 이런 거 들고 그냥 빨리빨리 그냥 잡는 아니면 대인전?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터널링 하면 자꾸 칼집 맞을 테니까. 칼집 5초는 큰데? 솔직히 비공개 칼집 대대하듯 다 돼가지고 어그로 계속 빠지면은 그냥 거기서 게임 터져요. 그 한 번만 제대로 맞아도. 개떡같은 맵 등장! 야, 이거 뭐야? 톱구야? 저거 아닌가 본데? 밭칠이 아닌가? 원래대로면 저 앞에 있는 언덕을 돌리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시작부터 중앙 뛰어가서 잘못하면 골로 가기 때문에 일단 2015년생 아 타나토를 들었네. 걸린다. 어? 원감 아니네요. 밭칠일 수 있기 때문에 발전기 뒤에 숨기. 밭칠이 뭐냐면은 발전기에 걸릴 때 40m 쉣 어그로네. 저 녀석이 구하러 가는 것 같은데요? 아야! 아에! 에이! 내가 얘를 구해야 돼. 세이블이 쟤 구해주겠지. 조짓다 조짓어. 왜 안 구해주냐 세이블아? 조짓다. 안 구했다. 안 구했어. 아이고 논다 일로. 아니 왜 안 구해? 뭐하는 거야 사픽? 아 구했다 구했다. 저 안정적으로 구했나봐요. 아 터널링이야 심지어. 큰일이다. 너무 큰일이야. 솔직히 이러면 망했어요. 이러면 이제 생존자들이 뽑을 가능성이 높아. 뭐야? 써지? 사망공포증 써진가 본데. 게다가 터널링까지. 근데 왜 쟤 절로 뛰어갔을까? 저쪽에 톡구 있는 데였는데 저쪽으로 뛰어갔어. 니콜라스가. 뽑으면 안 된다. 3핑은, 아, 뽑는다. 4핑 안 구해주나? 뽑잖아, 쟤. 아, 뽑음. 제가 말씀드렸죠. 뽑을 가능성이 있다고. 나야? 담보 줄일까? 뚜앙! 내려버리기! 노. 아, 맞네. 내렸으면 안 맞았는데. 혹시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안 내렸더니 맞네요. 원감 있어 설마? 없네. 타나토 서지 밭칠인가봐. 바로 가는데 저기? 아니네 큰 집으로 가네. 근데 한 명밖에 안 보이냐? 아 짝지.. 아 저기 있었네. 밭칠이 맞나 본데. 그리고 4피기가 저건 거 같은데. 스프? 보통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한 명 걸렸을 때 3발 남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요새는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잘 안 되고. 아이고 죽었네.
차스 차스. 아까 뛸 때 차스라서. 우와. 구하는데 갈까봐 또 저러고 저러고 다니네. 야, 한 명을 죽여놓고도 약간 캠터를 하네. 구할 수 있냐 이거? 나이스 나이스.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이 뒤져버렸지만. 너 자증인 거 못 봤냐 방금 나 뛰면서? 이거 돌려야 되는데. 제가 돌리던 거 있어서 가는 모양인데. 저쪽에 좀 많이 돌아간 것도 몇 개 있었거든요. 큰 집이랑 또 터널링이야. 미쳤다. 어쩔 수 없어. 터널링도 하나의 그 전략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려고 그러네. 제발 써지 안 돼. 제발. 나이스 에드와드. 비공개인가? 아이고. 어디 거 돌리는 거야? 이거구나. 내가 맞아 돌려줄게. 야, 온다! 조짓다. 조짓다, 조짓어. 미리 내려버리기. 안 맞디. 태도 하. 어, 눌렀는데? 눌렀. 에? 그렇게 막혀서 순간 삐질 않았나? 안깝다. 여기서 만약에 데드하드로 버텼으면 발전기 하나 들어갔는데. 에이. 짝집으로 가나? 밭을 맞네. 예, 밭을 맞네요. 밭을 타나토 써지 하나 보냐? 나 발전기들이 좀 돌아가서. 아이고, 죽었네. 이러면 좀 빡센데. 젠장아, 밭을 받겠지? 아, 차스! 맞네? 다 나온 건가? 행민이한테 간 것 같아. 행민이가 지금 발전기 돌리다 풀렸고, 침음 소리가 좀 멀어졌죠? 자증은 쓰지도 못했네. 와우, 왔다. 빅 런지 해봤습니다만 안 됐고요. 어? 버림? 다시 넘어가고요. 여기 판자 없냐? 다시 돌아가고요. 안 넘고요. 안 내리고요.
아, 대두하도 여기서 대두하도를 썼어야 되는 건데. 대두하 딱 쏘고 탁 밖으로 탁 한 바퀴 딱 밖으로 아유. 아 나쁘지 않았는데요. 아깝다. 여기서 대두하도 치고 좀 더 살았으면 그래도 안 됐겠군요. 상태 풀렸는데 안쪽에 싹 넘으려고 그랬는데 저기. 아하이 괜찮습니다. 뭐? 응? 뭐야 이거? 해병사 위기 대비 스킨 사서 신규 말투로 한판 해주세요. 에? 익명의 후원자님께서 25,000 체이지 미션을 뭡니까 이게? 태평사 아, 뭐요? 이거요? 이게 뭐야? 개구리요 이게 뭐야? 군대를 갔다 온 지 오래돼가지고 나 조교 말투 다 까먹었는데. 그 심지어 난 조교 출신도 아니야. 그럼 훈련병을 한번 초대해보죠. 조교 말투가 뭐지 근데? 잠깐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알로하 훈련병. 훈련병 알로하. 15번 훈련병 알로하. 15번 훈련병 알로하. 까깍 훈련병 어디 갔습니까? 28번 훈련병 까깍 어디 갔습니까? 28번. 갔습니까? 28번 훈련병 28. 어디 갔습니까? 알로하 훈련병. 네. 3일 뒤 면회. 아 면회 감사합니다. 알차게 보내겠습니다. 이 안경. 네. 그 보시면은 그 하얀색으로 이렇게 점 찍혀 있잖아요. 네네. 그 점 부분이 안 보여요. 아. 그렇구나. 제가 써보고 산 게 아니라서요. 예, 예, 예. 자체적으로 아, 그 예, 예. 좀 너프가 있네요, 이게. 아, 예, 예. 시야를 제한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내 시야를 왜 제한을 했고. 28번 훈련병 깍깍. 안녕하세요. 28번 훈련병 깍깍 대답합니다. 네. 아, 관등 성명 안 배웠습니까? 백급이다. 나 이거 왜 이래? 퍽 왜 이래? 퍽이 왜? 어 나도 아이템 하기! 아이고 들었다. 이런 미션을 어디서 배운 겁니까 익명의 후원자님. 익명 맞습니까? 익명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서진 안경입니다. 안경 부서 망했습니다. 저격이네. 망했다. 아니 뭐야 엄마야. 엄마야? 아 이거 의자 뒤로 좀 넘어가게 해놨더니 앉을 때마다 뒤로 넘어질 것 같음. 나하. 15번 훈련병 알로하 신승훈 씨의 15... 엄마야 불러보십시오. 엄마야가 뭡니까? 뭐라고? 제목이 엄마야가 아닌가? 엄마야. 엄마. 엄마.
그러다가 아 아무도 없습니다. 저 지금. 하면은 진짜 엄마 옵니다. 엄마! 어? 이러면 진짜 오십니다. 오실 것 같아. 불안해. 앞으로 복면 보청합니다. 나는 예. 나는 나는 절대로 절대로 똥을 싸지 않는데. 응? 한 번도 싼 적이 없는데. 빨리 복면 보청합니다. 나는 절대로 똥을 싸지 않는다. 않는다. 좋습니다. 전 이번에 두 명의 훈련병들을 믿습니다. 제 믿음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 다시 한 번 또 믿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감사합니다. 아, 생긴 거 봐. 와, 뭐냐 이거, 봉당님? 이거 레온이랑 같이 태어났습니다. 이거 조교룩이 아니고. 아, 직구예요, 직구. 직구다. 깍깍 훈련병 집착자입니다. 고등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 이러고 다녔는데 이거 늦었습니다. 아? 어? 에? 28번 훈련병 깍깍 똥을 싸지 않겠다고 방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거미 안 주려고 숨다가요 이게. 이거 거울 식구겠지요. 그러니까 아 내리면은 자기 증명 활동. 생각을 못했네. 그쪽으로 가겠다. 거기 달려오는 거 누구야? 레온이. 레온이가 레온 훈련병이 그쪽으로 갑니다. 레온이 레온아 매제 수미대. 아이고 이거 열로 올 것 같은데. 딱 포하러 오는 것 같아요. 아! 어머. 거울 식구가 틀림없습니다. 발정이 찬습니다. 아, 거울이 걸려. 진짜 짱나게. 나 아오지 힐 갖고 왔는데. 아, 나 힐 없는데. 구안 쪽으로 다시 갑니다. 난가? 접니까? 개미 거울 식구로 저격을 해대니. 오케이. 와. 이빨 보이지 않습니다. 아, 지금 무서운데 이거. 아, 진짜 무서워. 아, 깜짝이야. 도교님. 28번 훈련만 깍깍 똥을 싸지 않습니다. 아, 나 쫓아가고 그냥 간다. 제 거미 맞는 거 아니야? 내 거미 식구가 거울을 듭니까? 들 수도 있습니다. 1단계 할 때 들 때 있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너무 무섭습니다. 여기 맞습니까? 지존 무섭습니다. 제가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조교님.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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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줘.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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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나한테 갑자기 존댓말한다. 아, 됐습니다. 사실 조교보다 높았을지도 몰라. 나 알고 보니까 이거 아직도 알로아 훈련병 들어간다. 알로아 훈련병 들어간다. 노노노노노노노. 알로아 훈련 들어간다. 나야. 아니야. 발전기 쪽으로 가. 그 둘 돌리는 발전기로. 나간다. 오케이. 아니 아까 아니다. 거기 아니고 레온이야. 레온이. 이거. 잘 어딨지? 나 포켓몬 센터예요. 토템 찾습니다. 토템 힐 가져오셨나요? 히로즈. 아, 토템. 어이 토템입니다. 올 것 같아. 나이스. 이거 히로즈 캐리 가나? 그림자 호재도 들었어야 됩니다. 아 잠깐 나 여기 위에 있는 거 얘는 알 거 아니야. 말투가 이상합니다. 진짜 조교들 이렇게 바람이래. 위에 있는 거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야? 와 이거 히로제 캐리 갔나? 아 살려주세요. 2층에 있는데 못 내려가겠음. 방금 전까지 레온이 어그로였습니다. 아 그래요? 눈을 오케이. 뜹니다 깍깍 훈련병. 알겠습니다. 내려갑니다. 무섭다고 눈 감지 않습니다. 눈 감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그랬습니다. 그 미달이 안 움직이고 봤습니다. 아, 루시드 아이고. 깨깨 훈련병. 똥을 싸지 않습니다. 저 에오지는 안 간다. 착한 친구. 벌써 이똥입니다. 이똥. 아, 원감. 어, 원감. 원감. 감상 배지. 이쪽으로 올 것 같습니다. 보여줘요. 뒷목을 조심합니다. 아 진짜 무섭습니다. 진짜로. 보여줘요. 레온이 어그로. 아 알겠어요. 군대에서는 레오니. 다 나 까로 얘기합니다. 까까 훈련비. 레온이는 알겠습니다. 알로 거쪽에 있어요. 죽은 거 보이시죠? 네 괜찮습니다. 제가 갑니다.
너희 안 된다. 일로 오나 보다. 이거 왜 안 되는 겁니까? 나 불안한 미래. 괜찮습니다. 일로 오는 거 같습니다. 됩니다, 됩니다. 힐 좀 해주세요. 아 이거 돼지서스 치료 안 됩니다. 올 때까지 바로 옵니다. 그래요, 이거 그럼 갈게요. 치세요, 치세요. 이게... 멀리 가서 힐하자. 멀리 가서. 이거 멀리 저한테 가서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판자에서 힐하자. 여기 문이... 잘 보세요. 저 뒤에 잘 볼게요. 네, 저 옆에 잘 볼게요. 본 조교는 쫄지 않습니다. 눈 감지 않습니다. 그야를 캠이디. 오케이. 아 뭐 무섭습니다. 어, 돼지 거의 끝났다. 돼지 끝남. 오, 오 나이스. 100% 100% 이거. 아 이거 빵 됐어. 주변에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도 가고 있습니다 일단. 냄새가 나미리. 네오니가 살려달라고 춤추고 있습니다. 헤이 이거 겜지 애기야. 오케이 제가 구합니다. 제가 구합니다. 아 다시 왔습니다. 본 조교는 놀라지 않습니다. 구해버려. 왈비티 조교님 치료 치료. 왜 그러게 아니미래. 터널링이미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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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조교에게 보채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치료 안 해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머리 박겠습니다. 알로하 훈련병 차렷. 열중시옷. 잠깐만. 누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나. 각각 훈련병 똥 싸지 않습니다. 또 싸면 삼똥입니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거울입니다. 변태입니다. 여기도 여기도 호재 있습니다. 뒤에도 호재 있습니다. 알로아 훈련병 호재 깔다가 게임 터집니다. 포켓몬센터로 가는데 식구도 갔어요. 제 비공개입니다. 레오님 계속 포켓몬센터 이쪽으로 오미래. 아, 옵니다, 옵니다, 옵니다. 하지만 1단계 식구 느려 터졌습니다. 다시 돌아가죠. 걔 판자 근처에 서있으면 그냥 다시 돌아갔다고? 아! 엔 돌아가십니다. 봉타님 포켓몬센터로 와주실? 이거 나쁘셔. 재미리. 네 와주십시오. 다시 봉타님 쪽으로 갑니다. 미친 안경 때문에 뵈는 게 없습니다. 오미리! 안 보입니다. 어디 갔습니까? 레오니 미리! 레오니는 왜 이렇게 억울한 거 잘 됩니까? 갇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아. 빨리 와서 돌려야 됩니다. 센터 돌리십시오. 자기 증명. 될까? 원감. 원감 터졌지 않습니까? 아, 저는 터졌습니다. 제발. 돌렸습니다. 나이스. 아, 원감. 여기 원감에 걸렸어. 원감에. 여기도 발전기가 있습니다. 발전기 좀 뭉쳤습니다. 오다가 안 옵니다. 예, 저한테 옵니다. 본 중에 완벽한 어그로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안 따라옵니다. 어? 나도 왔잖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어? 구하지 마십시오. 이미 구하면 죽는데? 이미 구했습니다. 어? 오, 와, 와! 어, 나이스. 잘못 때렸다. 매자주로 왼심이래! 아, 근데 레오니 어그로입니다! 내가 맞아! 어, 돼지야. 호재. 레오니 짱, 살아야 해. 레온 짱 일로 와. 일로. 어? 근감 찼다. 근감 찼습니다. 어, 여기 다 모였습니다. 레온이랑 저기 다 저기 있는데. 네 명 다 모였습니다. 이거 뭐야? 아 오지 마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저도 힐 받고 싶어요. 네 명 다 모였습니다. 식구는 어디 있어요? 보타님이 식구 포켓몬 센터에 있습니다. 한 명씩 가는 게 더 이득인 것 같아. 이게 머선 게임. 역시 전우회가 돋보이는 게임입니다. 지저 웃었습니다. 뒤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아유 한 명이 남았습니다. 몸으로 막아주겠습니다. 와 듬직합니다. 와 지존자로. 발전기가 뭉치진 않았겠죠? 두 개는 가깝습니다. 세 개 가깝습니다. 쓰레기같은 녀석입니다. 아 나 화면 지진이려나. 치료 치료 진짜 너무 놀랐네. 치료 무조건 다치면 힐을 히로제로 모이십시오. 이거 히로제 캐리입니다. 저기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쓰레기 같은 녀석입니다. 약간 훈련병 어그로입니까? 어그로입니다. 어딥니까? 출구요.
저 중앙 돌려야 됩니다. 히로제 네. 옮기기. 살려주세요. 근데 거기 옮기면 식구가 끌 것 같습니다. 내가 가고 있어 까까. 아, 여기. 감사합니다. 나 그냥 맞은 사람들 안 맞는 거리였는데. 거울 식구 1단계 거울 식구는 느림이래. 느리고 저 앞에서 치료하지 저기 여기 위험해. 안 옵니다 안 옵니다 안 옵니다. 여기 포켓몬 센터 주변의 발전기지만 지킵니다. 여기 힐이 아닌데요? 여기 호재가 끝났어. 호재 여기 있습니다. 레이온이요 그럼 이리 지 좀 무서워. 1단계는 어차피 아파. 느리니까 쫄잖아 그럼 이리 네 옆에 있습니다. 제가 패스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본 조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안 따라옵니다. 오케이. 어 호재가 꺼졌다. 혼자 아니 안 맞아줘도 돼. 맞아 일로 아니면 줘. 아 진짜 무서워. 아니 너 화면에 지진이 한 다섯 번 정도 그런 거. 지진이요? 걸릴 때 말해야 됩니다. 계속 지진이 일어나요. 저 원감 가는 거 같습니다. 어? 이거 맞아주면? 맞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헐! 어, 나이스! 됐습니다. 이제 아무나 돌리면 됩니다. 저 세 명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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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 녀석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기 치료해 주십시오. 여기 괜찮을까? 진짜 무섭다. 여기 오히려 뻥 뚫려 있는 데가 낫습니다. 제가 제 등 뒤에 볼게요. 아마도 레오니 역으로 미리. 아 레오니 막걸. 어차피 버립니다. 저기 포켓몬 센터 있다. 호재 발동. 레오니는 우리의 이타심에 많이 놀랐을 거야. 레오니를 또 안 따라가 미리. 오 그러면 레오니 치료해줘. 레오니 제가 힐해주는 중에 미리. 지정 무섭다. 저 빵거리니까. 후탄. 아이고 레오니 죽었어. 미친놈이 미래. 미친놈 맞습니다. 거울 식구는 원래 미친놈입니다. 이거 100% 저격이 미래. 어 목 아파. 안 보입니다. 어디 간지 모르겠습니다. 지존 무서워. 진짜 지존 무서워. 여기 있어야겠다. 아 일로 올 것 같아. 이 녀석 무조건 돼지 운영합니다. 나 치료해 주세요. 어디 계시죠? 출구. 잠깐만. 발전기가 조금 뭉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호재예요. 호재예요? 호재로 갈게요. 아까 발전기가 뭉친 것 같은데? 어? 아이고 거울 내리. 어? 왜 사람을 보고 놀랍니까? 치료해 주십시오. 호재입니다. Here, here. 아, 와, 안 보여. 조교님 만났습니다. 어, 호재? 어? 호재가 아닌데요? 호재가 바로 옆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저기 있다. 저 끝에 있네. 알로아 훈련병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얘 어디서 날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레오니가 돌리던 거. 레온 훈련. 이 사람 여기 있다. 호재끔. 호재끔. 호재 아까 그 자리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본 조교를 왜 나와. 조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도중. 구석에 까는 중입니다. 아, 발전기 뭉쳤네. 일자로 이렇게. 저 안 쫓아오고 갑니다. 중앙 갑니다. 끝에 발전기 돌리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아까 돌리던. 아까 그거 제가 잡으러 가볼게요. 저도 왔어요. 본 조교가 어그로를 끌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건방진 녀석 때리고 그냥 갑니다. 저 막걸리 속도 느립니다. 이 식구 속도 느립니다. 계속 쫓아갑니까? 엥 들어갑니다. 잡았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저기 뒤에 있나? 어디 갔습니까? 이 방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치료받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불리엄병들 까마귀 소리 내지 않습니다. 네. 까마귀. 아이고 결국 한 명이 가슈. 누가 1단계 10광태 죽습니까? 가요 죽는 게 나. 너무 무서워. 저 멀리 있는 거밖에 안... 좀 가깝긴 하다. 세 군데 이렇게 일자로 조금 뭉쳤어요. 이 식구 저한테 올 겁니다. 네. 견제하기 쉬운 저한테 방법.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끝에 거를 여기 있습니다. 제 앞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가다가 다시 제쪽으로 옵니다. 아 지 좀 무섭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돌릴 수가 없습니다. 받았습니다. 와 아카이브 깨졌다. 발전기 주교님. 너무 가깝습니다. 조교님. 아이. 조교님. 치료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알로아 훈련병. 훈련병 알로아. 발꿈치 까져도 그냥 하는 겁니다. 발꿈치? 근데 왜 봉평님은 어그로가 잘 안 끌림? 잘 도망가기 때문에 하는 게 아무래도... 아무래도 스킨이 아이고 어떡하냐 진짜 못 이긴다 이거. 알로아 훈련병 따라갔습니다. 저한테 옵니다. 빠지면 바로 말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 빠졌습니다. 아니 본카데미도 아닌데 이게 이렇게 스페셜 일이 많다니. 발전기가 너무 가깝습니다. 한차 빼고 계속 저한테 옵니다. 저한테 옵니다. 판자를 다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훈련병 네. 이번 판에 3똥을 쌌습니다. 근데 처음에 구석 발전기 돌리셔서 억울 안 먹으신 거잖아요. 본 조교는 발전기 돌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포켓몬 센터 했어요. 억울로 풀린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아, 안 풀렸습니다. 풀렸습니까? 안 풀렸습니까? 안 풀렸습니다. 확실합니까? 안 풀렸습니다. 지금 안 풀렸습니다. 갑니다. 아, 안 됩니다. 아 이거 내리지 말걸. 서래기 돌립니까? 이거 왜십니까? 뜨맹미니 얘 막 계단 반대로도 올라와요. 반대로도 올라오는 애예요. 조교 언니 미친 반대로 올라오겠지. 미친 베러시도 없음. 미친놈이 미니! 아이고! 아우, 하지만! 하지만 아직! 저게 울지 않습니다! 아직 빵거립니다! 현자다! 왜 안 걸어? 이거 변태 아니랄까봐. 가만히 서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트래쉬. 우리 둘 사이에 그냥 서 있습니다. 그쪽으로 갑니다. 응? 어디 있어? 오 하이 하이. 어 든다. 조교님 좀만 기다리십시오. 약간 기억을 거두는 거 아닐까? 알로아님을 어디서 죽인지 몰라서. 조교님 좀만 기다리! 응? 아! 기다리라고 했죠! 근데요 저 갇혔습니다. 헤이! 헤이! 헤이 한 번만 타이밍에, 살리자! 인내 타이밍에
안 때려줬습니다 저. 지금 정했습니다. 아 비키십쇼. 글러갑니다. 어, 발전기 어디 있습니까? 아 발전기가 출구다 출구 출구. 전 아닙니다. 본 조개 버렸습니다. 접니까? 접니까? 접니다. 문 여는 중입니다. 알로아 훈련병. 네, 저 어그로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미다리 어? 어? 일로 오미래. 알겠습니다. 문 열어 문. 문 열어. 아 진짜 너무 무서워. 저 심장이 너무 빨리 뜁니다. 계속 공탁님입니다. 제발 20초만 버텨주십시오. 컷!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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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발 제발. 근데 뭡니래? 그쪽 문으로 일단 가긴 갑니다. 아 제발 제발 살고 싶어요. 이쪽으로 뛰면 안 되는데 바이바이스미리 판자 다 어디 갔습니까? 판자 누가 다 썼습니까? 나간다! 나이스.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변태에게서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조교님을 들었을 때 빵거린 조교님이기 때문에 견자단에 성공한다면 둘 다 나갈 수 있습니다. 녀석 왜 안 옵니까? 못 찾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있는데 왜 안 옵니까? 어? 치료가 없습니다. 살리라고 할까봐 기다리나 보다. 전 치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까지 기어갑니다. 오케이. 본 조교는 각계 전투의 달인입니다. 오케이. 잘한다.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실제로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겁니다.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불공부창 갑니다.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각계 전투. 갑니다. 지존 웃겨. 이거 나가는 거 맨몸으로 하는 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케이. 식구 어디 갔습니까? 원래 여기에 손등에 K2도총 올려놓고 해야 됩니다. 어? 제 앞에 있습니다. 안 돼! 그래도 견자단을 칠 수 있습니다. 본조교 견자단 성공합니다. 살려고 할까 봐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나 보다. 오케이. 이 녀석. 견자단 아 매진을 합니다. 나 까마귀 떴습니다. 뽑습니다. 투에 카미레 날아오르네. 주작이요. 죽었다고 한다. 매질 왜 하는 겁니까? 이거 닉네임 저도 세대나 맞았습니다. 아 닉네임 닉네임 다섯 글자. 아 거미가 있네요. 거미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 이게 거미더라고요. 거미를 쓰는 거울들도 꽤 있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근데 거미 들면 약간 손해 같은. 그러니까 거울 식군 많이 때려야 되는. 와 그러니까요. 점수 왜 이래? 거울 식군 점수 왜 이래? 많이 빨아서. 극후반까지 아, 게임해가지고. 심장이 아직도 뛰어. 뭐야 이 자식? 이 자식 다수의 게임 차단 기록 보유자야. 아하. 하하이. 하하. 아, 개안한 것 같네, 안경 벗으니까. 아, 안 그래도 거울 실 군데 씨 안 보여가지고. 제가 어제 어떤 생존자를 만나서 프로필을 봤거든요? 네. 예. 근데 걔가 묘비를 좋아하나봐요. 네. 진짜 스크린샷이 백몇 개가 있어. 자기가 누구 찔러 죽이는 거. 근데 그건 좀 무섭다. 그죠? 저 같은 생존자인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건 좀 무섭다. 같이 게임하기 싫었음. 아 근데 이딴 옷이 있어? 태평사가? 왜? 태평사도 이상한 거 많은 거 같아. 그리고 이런 거를 발견해서 나한테 미션을 시키는 것이 더 레전드야. 맞아. 이거 어떻게 발견했지? 저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가루. 오늘은 출근 안 하셨습니까? 네. 왜요? 부럽다. 예? 왜? 아, 야간 하셨어서? 네, 야간 했어가지고. 좋겠다. 아, 야간하면 다음 날은 무조건 휴일이에요? 네. 그렇군요. 왜냐면 저희 야간이 15시간이거든요. 짱 길어. 15시간 어떻게 근무해요? 그러게 말이요. 헐. 그게 가능해? 12시간 반은 쉽니다. 오. 오늘은 언니가 출근했나요? 언니 이제 빡빡 씻는 중. 야간이시군요. 네. 밥 먹고 씻는 중. 저녁 뭐 먹었습니까? 뭐 먹을게요. 까르보나라. 정답. 파스타. 순두부 부대찌개. 뭐야? 오, 맛있었겠다. 맛있겠죠? 네. 여기 맨날 순두부찌개 아니면 파스타 먹는 것 같아. 어, 맞는 것 같아. 맞아. 순두부 어쩌고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순두부 너무 맛있어. 그건 맞지. 까깡님 뭐 드셨어요? 먹었습니까? 에? 까깡님 뭐 드셨어요? 저 지금 먹고 있어요. 뭐 드십니까? 저녁을? 네. 현재 목살이랑 밥이랑 칠리 소스. 맛있겠다. 알 먹고 다니신다. 그럼요. 알로아님은요? 저 삼겹살. 뭐야? 헤헤. 나보다 파티다. 두 분이 더 잘 먹으신 것 같은데. 삼겹살. 다 맛있는 거 드셨네. 여기 다 고기 먹었네. 맛있다. 저 오리 주물럭 먹음. 맛있었겠다. 근데 언니 오늘 생일인데 그냥 순두부가 끝이었나요? 어차피 출근해야 돼가지고. 나 저도 야간하고 아직 밤낮 안 바뀌어서 둘이 6시에 일어남. 저녁 6시요? 네. 아이고. 근데 그럴만하지. 야간하고 아침에 왔으니까. 에이, 힘들겠다. 맞아 맞아. 개 피곤해. 몇 시 퇴근하세요? 5시 출근해서 8시 퇴근. 너무 길어. 너무 김. 그때까지 맞아. 계속 바빠요? 그러진 않나? 한 12시에 약이 한 2,000건 정도 나와요. 그럼 그때부터 바빠요. 그러면 쉬는 시간은 얼마나 줘요? 쉬는 시간 3시간. 아, 3시간. 길긴 하네, 쉬는 시간. 파티건 안 길 뻔했네. 그래서 그때 잠. 아, 그래야겠다. 괜찮다. 네? 안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다음 주부터 다시 야간 가요. 알람 돌잖아요, 가서. 야간. 오랜만에 뭔 소리세? 저 완전 바쁘거든요. 야간이 제일 널널하긴 해요. 근데 알로아님은 야간에도 하는 일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조금씩 다르긴 바뀌게? 해요. 아 다르구나. 네. 도망가면 안 되는데 야간반으로. 아니 야간반으로 도망가도 어차피 주말엔가는 좀 쉬잖아요? 예예. 예. 좋은 썰 기대하겠습니다. 그럼요. 주말에는 이제 데이트 하시느라 안 오시는 거 아니야? 맞네. 너 토요일마다 이제 데이트 하러. 일요일 날 들을 썰 많겠다. 즐겁다. 일요일에 빨리 켜요. 다 방송을요? 빨리 듣게. 한 시간만. 한 시간 동안 썰 듣고 방송 시작. 무슨 썰을 한 시간이나 어떤 일 다 얘기해야 돼. 괜찮다. 이번 주는 월요일날 들어야 되고 다음 주에 월요일날 들어야 되고 그 다음 거는 바로 들을 수 있겠네. 누가 편지 봉투인가요? 기침하는 너. 살인마네. 나 대라미수. 깍깍님이다. 살인마네. 깍깍님이다. 오리 말투. 오리 말투. 맞네. 돌돗의 말투. 중립 없어요. 말투. 없어요. 어제 다쓰음. 어제? 게임 좀 하세요. 누가 노래해? 들려요? 어? 잘 들려요. 누가 출근하는데 왜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부럽다. 나도 노래하면서 출근하고 싶음. 어? 램킬네. 특이점이다. 특이점. 아, 아하. 특이점. 진짜 오랜만인데? 특이점? 특이점. 이점아. 이점아. 아, 이점이 어려운데 잘하면. 이점이 근데 여기는 힘들겠는데. 야외에 뻥뻥 뚫려 있어가지고. 이맵 이제 생존자 맵 많이 바뀌는데.
그래요? 이 점이 큰 집 앞에 도로. 다음 그 패서 패치. 엠킨레이 리메이크. 엄마 오고 있나요? 아니면 엄마 가고 있나요? 저 2층 돌리시는 분 쪽으로 제가 어그로거든요. 그 제가 그 집에 나왔어요. 와 얘 바로 올 줄 안다. 와 방공호. 저 2층 갈게요. 밸런시드 좀 쓰게요. 방공호라고 나도 방공호인데. 중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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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발. 스발? 갔다 갔다. 1층에 텔봄 아니 뭐야 그 코드 보고 가운데로 가. 아 여기 뒤에도 있었어? 아 나 저 옆에 저 피웅 피웅덩이 소리 때문에 온 줄 알았네. 역으로 풀리. 야, 중앙 발전기들은 저한테. 바로 돌리 힘들어. 나한테 올 건가 봐. 나한테 왔다. 알겠다. 알겠다. 저렇게 소리 지르고 싶은데 룸메 있을 때는 저 어떻게 잡는 걸까? 그러게요. 돈다. 근데 요거 돌리지 말고 저 가운데 거 돌려야겠다. 자증 데자뷰 킹킹 킹왕짱. 자증 데자뷰. 오 나이스. 너 계속 올 거야? 나 밸런시드야. 나이스. 누구 한 명은 저거 뽑아서 들고 다니는. 밸런시드. 자 좀. 어 렉 걸려 진짜. 이 유독 생존자 할 때 그 화면 돌릴 때 이러던데. 네 맞아요.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아이 나 낮춰야겠다 프레임. 얘 능력 진짜 열심히 쓰는 스타일이다. 네 저 사실 아이고 저 사실 대바드 60프레임으로 해요. 어? 해골물. 근데 저번에 그런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 그랬던 것 같은데. 한번 120으로 바꿨었는데 스킬 체크를 더 자주 틀려서 다시 60으로 롤백. 걸린다. 걸려요. 뭔가 아 피지컬. 말해줘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옵니다. 여기 온다. 아, 암수네. 아, 나 붙었어. 아, 지지. 해줘, 해줘, 해줘. 아, 지지, 나도 붙음. 아, 오케이. 굿. 나이스. 저 뛰어내릴 거예요. 제가 건너편 다시 뛰어볼게. 보여주러 오는 사람. 아, 나한테 온다. 어, 안 온다. 보여주러 오는 사람. 글로 다시 가요. 세 명 다 여기 있는데. 세 명 다 여기 있는데? 근감. 근감, 근감. 세 명 다 같은 집에 있어요. 아, 진짜. 맞아요. 전 닫혀 있답니다. 저 보고 있어가지고. 저한테 와요, 저한테. 아, 나 따봉 있구나. 저한테 왔어. 제가 가볼게요. 제가 갈게요. 영상님 큰 집 뒤로, 아니 저 집 뒤로 갔어. 어, 야, 지르는 스타일이네. 오케이. 저거 좀 뽑아야 되는데, 이거 너무 많은데? 아, 요술봉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 당신을 위한 선물. 저 버림. 왔어, 왔어. 까깡님한테 올 듯? 아닌가? 뽑아드림. 어? 어? 약간 냅다 지르는 스타일. 저거 좀 뽀이뽀게. 아니 저거 말고 저 중앙 저 뒤에 있는 거 좀 뽀해주세요. 중앙 뒤? 여기 아 이거? 와 여기 뒤에 저거 없애주긴 했는데. 나이스. 어디 갔어? 그거 말고 여기. 여기 이거, 가고 이거. 있어 가고 있어. 이거 어디요? 아 이거? 땅에 있는 거 빠세. 이거 중앙 밖에 있는 거 아직 안 잡았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셋이 돌리던 거 다시 잡았음. 아, 다시 견제. 대각선 반대. 아, 견제 올 듯 했네 여기. 원감 갈 것 같지 않나? 여기에 그게 많아. 걸림. 굿. 더러운 게 많아서. 저게 진짜 많아. 아이 암수. 실하죠? 와 터트려야 돼 저거. 어, 저기 탔다. 안 저희 보다가 갔어. 일단 암수. 보낼게요. 암수 끝. 네. 암수 끝. 네. 그럼 이제 금감 차러 갈 거예요. 나 치지. 잠깐만. 나도 해줘. 지금 어딘지 모르겠다. 아, 못했어. 아, 됐다. 됐다. 저기. 제가 갈게요. 왼쪽에. 저 어차피 따봉이라서. 어? 이거 나 보이나 보다. 얘 계속 엎드려서 보고 있다. 본체가 어딘지 모르겠네. 호텔 탔다. 아, 탔다. 제가 그냥 따봉 걸고 빠질게요. 저 너무 빨리 맞아서. 어디로 빠졌지? 지금 빠지는 중. 양님 제가 갈까요? 아니 제가 갈게 제가. 봉상님이 더 가까워. 근데 그 집 안에 있어요. 뭐요? 그러니까 제가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와! 죽었다. 죄송합니다. 저 오버클럭이라서 빨리 넘어갔고. 그니까요. 안 된다. 그나? 안 된다. 제가 더 가까운 거 아니야? 능력각 잘 본다. 금깜.. 아 깜상 깜상 차고. 제 앞에 깜빡, 저 들러와요. 아니다 글로 간다 글로 간다. 아이씨 오네. 왔다 왔다.
이거 원감이에요? 아, 나 칠할 거 모르겠네. 원감이에요. 어, 원감이에요. 밖으로 왔어, 바깥에 밖으로 있어. 저 안으로 들어가. 다시 바깥으로 가. 다시 바깥으로 가. 바깥. 듬. 다행이다. 아 저거 원감 또 맞겠다. 원감 터지겠다. 저 냠님 걸린 대로 가. 예. 예. 어 아니다 다른 걸 고른대요. 원감 말고 딴 데 건드. 아이 또 암수네. 제 근처에 있어요. 빨리 발전기 돌려야 되고. 제 앞에. 아 암수 제 때문에 앞에서 못 돌리는 줄. 도로감 방공호에서 도로. 모르겠다. 저거 많이 돌리던 거 간 거 같은데. 어 여기 안 오는데. 야 어디야? 아 중앙. 오는 온다. 또 앉아서 본다. 저 안 맞을 걸요? 난 안 맞지. 나도 안 맞. 치료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앉아서 약간... 어 안 본다. 다시 글로 가요. 저 잠시 강님 희락가요. 내가 그나마 가까운데. 얘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오겠구나 방탄이. 못 갈 것 같아요. 이거 닫혀 있어서. 잠깐만요. 아이고 힐이 너무 느리다. 그냥 잠식 주고. 구할 수 있겠다. 구할 수 있어요. 방탄님이? 네네네. 어, 우리한테 저거 올 것 같은데. 어우 다행이다. 치료할까요? 아이고 아, 오른쪽 거 돌릴까요? 방탄이 자기 와. 다행이다 힐에 가서. 큰집 도실 건가요? 그럼 한번 터트리면 좋긴 한데. 브랜뉴. 어, 안 틀렸어. 바로 죽방 때리려고 했는데 틀리면. 와 날라갈 뻔 죽방. 브랜뉴 틀렸는데. 어? 아 씨. 조용히 말 안 하는 것 봐. 해병력 대자보자기 등령. 아 얘기했어요? 몰랐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아 뭐야? 어 근데 발전기 큰집 큰집 옆 저 어그로 끄는 곳 그 다음에 저 큰집 아, 옆집 뒤 이거 돌려도 돼요? 방공호 이거 돌리면 안 돼. 여기 돌리면 안 돼. 큰집도 세게. 저기 저 힐 좀 큰 집에 어디세요? 있는 거 하나 돌려야 돼. 지금 돌아간 발전기 집. 발전기 집 안에 있어요? 2층 집 안에. 근데 거기서 오면 보일 것 같은데 발전기. 지금 어디 가냐? 큰 집 쪽에 있긴 한. 아니 근데 발전기 저 세 개 중에 하나 돌려야겠네. 밸런스 있는 사람이 아유. 2층. 제가 큰 집 2층 갈게요. 하나는 저도 밸런 있음. 하나는 저희 힐하는 데 있는 게 하나. 그 다음에 큰 집 쪽에 세 개 끝. 네. 네 여기 2층에 하나. 제 앞에 있어요. 아 따봉인. 게임핑을 해. 저기 있네. 큰 집 앞에 있네. 큰 집 앞에 앉아 있네. 저랑 봉창님이 가면 될 듯. 따봉 걸고 봉창님이 갖고 오면. 아 싫어. 지금 쓰지 말고. 아 썼는데. 아이고. 네 죄송해요. 아이고 맞췄어. 바꿔야 돼 근데. 바꾸기 시간이 없어. 애초에 캠핑이라. 다시 엎드렸다. 아, 아닌데 냠님. 저한테. 어, 다시 좀 다시 좀 좀 좀. 든다. 그 멀리 가서 일 좀 하고. 암수 근감. 이제 40초 40초 잠김. 아 맞네. 그리고 지금 냠님 보임. 집착자 보이잖아 이거. 아 맞네. 그래서 안 따라. 큰 집에 있는데? 어디 있는데요? 바깥에 있는데? 어디? 어디 있는 거야? 내 주변에 두근두근 하는데? 뒤에 있나 보다. 근데 큰 집이다 큰 집. 난 벨론으로 알로아님 쪽으로 간다. 아 이거 근데 오버클럭. 미시라. 빠르게 녹여야 돼 이거 발전기. 암수. 돌려야 될 듯? 큰집에 지금 소리 안 나요. 큰집 지금 빨리 돌릴게요. 저도 올라가네. 에런 시드! 여기 이걸 위해서 공구 상자를 아껴놨다. 간대! 큰집이 2인용인가? 아니 3인. 3인용. 악인 증명 대자비 회복력 공구 상자 노가라 발전기! 죽어라 발전기! 와 발전기 봐. 와! 진짜 빨라. 오늘 뭐 자가치료 혼자 하는 수준. 판자 팝 판자 소소리. 오오 어, 근데 이거 봐요. 어 봤다가 다시 저든. 오 이리 오는 줄 알았네. 여기 돌았다. 어 돌았다. 나이스. 이러면 할만하다. 나이스. 나 힐 받아. 아 근데 저 원감 걸릴 듯? 괜찮아요. 돌린 거 없어. 아, 뭐야 발전기 아, 남았잖아. 원감 안 걸림. 나 왜 문 열러 가야 되는 줄 알았어. 놀랍게도 하나 남았습니다. 두 분이 구하러 가실 거 돌려야겠다. 네, 저 끝에 거. 아 우리 밤새는 도정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뭐야?
뭐야, 세 명 다 여기 있어. 뭐야? 어서 오십시오. 저거 터트려야 되는데. 요술봉 갖고, 아 요술봉 있구나. 내가 걸어가야 되나? 잠깐만. 네. 본태님이 가세요. 아 왜 자증맨이 가야 돼? 오, 와 일로 왔는데? 나 죽어. 저 가는 중. 와 뭐야 여기 있잖아. 여기다 이거? 지점 멀어요. 지점 멀어. 잠깐만. 지점 멀어. 1차로 내가 바로 뛰어. 내가 바로 뛰어야겠다. 본태님이 갈 거야. 1차로 뛰어오세요. 알로아 훈련병 숨 참으십시오. 뜨뜨뜨. 숨 참는다 합. 누가 숨을 합으로 참아. 합. 흡도 아니고 빨리 합. 빨리 눌러야 될 것 같더라고. 흡. 그럴게요. 구했다. 신경 체크 틀릴까 무섭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료. 어디로 가나? 중앙 쪽으로. 어, 치료하는 쪽 아니야. 내 앞에 앉으려고 하다가. 밸런스 되니까 여기 2층 돌리면 될 듯? 예예. 예. 큰 집으로 갔어요. 큰 집 앞으로. 다이거리야 어떻게 된 게 또. 공탁님의 어그로 빼면 되겠다. 좀 무서워. 왜 왔나 본데? 거의 주세요. 구할 수 있음? 공탁님이 가면 되겠다. 아이씨. 이것도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제가 갈까요? 저 가는 중 가는 중. 양님 저 맨 반대쪽으로 뛰어가. 갈 수 있어요? 괜찮을까요? 혹시 모르니까 같이 가죠. 발전기 찾나 보다. 제 앞에 있어요. 아 왜 저러는 거야 대체? 아 진짜 트래시야. 따봉 걸어봐. 헛방침. 한번 그거 빼세요. 막걸리라고 맞을 순 없어. 다 막걸리네. 아이고 바꿀 걸 그랬다. 아 이랬으면 걸렸어야 되는데 내가. 아 근데? 풀었어야 돼. 아 본타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뭐야 나 뭐야. 아 근데 맞으면서 구할 순 있어. 괜찮을까? 쩔 수 없죠 뭐. 알람 어딨지? 저 큰 집. 근데 저 죽어요. 바깥에서 근데... 도는구나. 들어왔나 봐 큰 집 안으로? 헛방! 다행이다. 이거 돌려야 돼. 죽어! 아이고. 국민 지정비! 나이스! 어? 나이스! 굿! 나이스! 나 칼지! 나이스! 남님 어디 돌리는 거지? 맨 끝에. 걸리. 맨 끝에 뒤에. 큰 집 뒤에? 원감 있을걸요? 저 안 걸렸음. 아 이거구나. 얌님 갈고리 안 걸고 계속 옆에 걸더라고요. 어 뭐야? 이거 본다 쟤. 뭐긴 뭐야. 왔네. 왔어? 나 이 집 들어왔어. 그럼 내가 얌님 쪽으로 붙어. 얌님 어디 있지? 아우 나 바쁘다. 아우 바쁘다. 뭐야? 바빠 아주 그냥. 지존 소프라노. 제 앞에 앉아있다가 저 들어요. 예. 아 무슨 자증맨이 이렇게 배달을 다녀야 돼. 아주 그냥 바빠 죽겠네. 아니 여기 맵이 은근 넓어가지고 끝에 걸리면 살리기가 힘듦. 맞아. 이게 중앙을 지나가야 되는데 뭐야 여기 대놓고 이거 있네. 맞아. 아 봤다 나. 좀 흩어져 있어야 되나봐. 내 시체에 요술봉 없어지나? 요술봉은 떨고 없어질걸요? 모르겠네. 간다. 나한테 올 것 같은데? 거쪽으로 가긴 했어요 마지막에. 일단 큰 집 쪽에서 안 들려요 소리. 뭐 어디 앉아있는 거 뭐하는 거야 얘. 맞았네 지금. 저 중앙에 있다. 중앙에서 큰 집으로 옴. 여기 꽤 많이 들어왔는데. 일로 왔다. 이 발전기 보러 왔네. 일로 왔네. 그럼 저 집 발전기를 저기 좀 되게 성가신데 하기도. 아이고. 띵 트라이. 드네? 드네? 어차피 색적이 잘 돼서 그런가? 이걸 든단 말이야? 개구가 어디서 나올까? 아, 많이 돌렸는데. 은맵은 중앙에도 뜨고. 근데 이맵은 진짜 모르겠어. 집 뒤에 막 이런 데도 떠가지고. 맞아. 지금 막 저 본다 막. 옌병아 어디 뜬 거야?
어디 보자. 저기 있다 쟤. 어. 아 저기 있다. 뭐 봤나? 에이. 봤나? 아유. 에이. 판다 썼나? 판다 있어. 없나? 아, 근데 얘 능력을 무조건 썼거든요. 저기 있긴 한데 저 팀. 안 돼. 판다. 아, 안 되나? 못 잡다. 아이고. 왔다, 왔다. 아이고 깜짝아. 와, 아 근데 이거 지점 빠름. 못 넘겠다. 태도하. 어 나이스. 근데 개구가 어디 있을까? 개구가 어디 있음? 여기 그냥 정면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어, 아이고. 아. 아. 능력 지존 열심히 써. 이거 아, 좀 치는 애 같아. 되게 멋지게 넘는 척다. 넘는 척. 아. 어디 뜬 거? 모르겠네. 방공호 지하? 저기. 방공호에도 뜨나? 모르겠네요. 지하에 뜨어요? 갈고리 구독자입니다. 후나님의 프로그램 더 보고 싶어요. 아까 캠핑하던 갈고리 아니야? 맞네. 맞아줘, 아, 맞아줘. 아 맞아줘. 아 이것도 유튜브에서 오셨다고. 준112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짜 잘한다. 코나님의 코로 번호 리코더. 코나님이 참여하는 시간 있을 겁니다. 그때 제가 코로 한번 리코더 부탁드려볼게요. 그분이 비염이라 코에 콧물이 가득한데 그래도 부실 겁니다 아마. 오케이. 오케이. 아. 되게 좀 귀찮네. 빠잔이네. 아 빠잔이었어. 오버클럭에 빠잔이라서 엄청 쫓아오려고 저렇게 했나보다. 아 그래서 이렇게 빨랐구나. 그러네. 소마의 가족사진. 아 저게 있네. 이동수가 그래 더 빨랐구나. 완전 추격용이네. 와우 돈 번 거 봐. 35만원. 와우 35만원? 준다. 이제는 불포 녹이는 게 일이야. 너무 많이 줘서. 맞아요. 금방 하다 보면 꽉 참. 이게 최대치를 200만이 아니게 해줘야 되는데 더 적어야 되는데. 아 400만은 해줘야 돼. 아니야 여기까지. 500만. 아아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냠님 한 판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냥 있으세요. 고생 안 하셨습니다. 오케이. 고생 좀 더 하세요. 안 봤디. 호나님이 없어. 호로 리코더 불어야 되는데. 뭔 소리야? 뒤에서 야라라는 소리. 왜? 누구한테? 몰라요. 뭐지? 에이. 레디 레디. 아, 근데 역시 발전기 세팅이 좋다. 발전기 돌릴 때 노란색으로 돌아가면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맞음. 그냥 아무 색깔 안 뜨면 되게 돌리고 어, 싶지 않음. 맞음. 발전기 녹여버려야 된다고. 항출혈제 먹어주고요. 이거 최대치를 좀 늘려주지. 불포를 좀 한 3,400만까지 모을 수 있게. 왜 그렇게 안 해주지? 왜 쫌생이같이 자꾸 200만이야? 내 옛날엔 불포 모으기 힘들어가지고. 이런 이벤트 할 때만 늘려주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캐널드님. 네. 오늘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재밌는 일 없었습니까? 재밌는 일이요? 예. 오늘은 없었습니다. 어, 그럼 어제는 있었나요? 오늘은? 어제요? 네. 없었어요. 뭐야? 뭐야? 그럼 최근에 재밌었던 일 뭐 있습니까? 최근에 재밌었던 일? 네. 대답 예상. 없어요. 없었습니다.
헤럴드님. 네. 최근에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나요? 아, 먹으면서 고민거리 물어봐요. 먹고 살아야지. 건강검진을 갔다 왔거든요. 건강검진? 그, 한 몇 주 전에? 응. 근데 이제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재검을 하러 와야겠다고. 어? 왜? 보통 연락 잘 안 하는데. 어, 제대로 한번 검사해봐야 되나 보네. 하고 왔다고? 네. 나 아직 결과가 안 왔어요. 뭐 검사했는데요? 몸이 좀 안 좋은가 봐요. 뭐 어디 장기적 문제 아니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뭐야? 저도. 아, 뭐야? 근데 아직 젊어서 건강 검진하면 맞네. 술 끊어. 네? 술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술 안 먹는데요. 안 먹고 있습니까? 거짓말. 그쵸. 본인이 생각하는 술은 그 진탕 마시는 걸 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한 캔이나 그 한 잔씩 간단하게 타먹는 거 술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잖아 지금. 아니죠. 그것도 술이죠. 목소리가 묘하게 떨리네요. 아, 개입. 개입인데 여긴 왜 다 개입 아니야. 이 근처에 있나 보다 이놈. 아, 스피리또! 에이, 호재 깔아. 저. 여기 있어요? 저 쿠로뽕 119 저 녀석. 어, 뭐야, 여기 냅다 판자 내렸어, 쟤. 왜 내렸지? 능력 쓴다. 어, 뭐야. 언덕에서 능력 쓴다. 쟤 가면 지존 무서워. 나를 봤는데, 다른 데로 가. 저예요, 저한테 올 것 같습니다. 쿠로뽕 꺼져! 쿠로뽕. 아이고, 나 저기 돌아야 되는데. 이 사람. 큰집 보고 저 큰집임. 저도 큰집임. 어? 예? 와이, 아이씨! 아, 하필 제가 판자 앞에 멈춰가지고 판자 내렸어야 되는데 안 맞았는데. 아, 이거 걸려요? 이렇게 빠른 거 같지? 동요야? 뭐지? 원감 있는 거 같은데? 쿠로뽕 쪽으로 따라감. 가슴. 뭐죠? 어디 갔냐? 가까운데? 아, 저기 있다. 언덕에. 언덕에서 큰 집으로 능력쓴. 쿠로뽕이 구함. 자, 구해보. 구했어. 어? 갔다. 살린 대로 갔나 본데, 이거. 이따 안 왔는데? 너 큰집 주변에 있다. 얌님이 제일 가까운데요? 그러네, 저한테 있는게. 아, 하필 이게 또 스피릿이 먹어라. 나와가지고 또 빡시네. 좋았다. 자기증명 좋았다. 와, 능력 진짜. 예? 자증이심? 네, 저 자증 회복력 대자뷰 다 터진 발점이. 원감 맞을 거야, 근데. 진짜 빠르다. 온다, 이거. 걸렸던데 걸린다. 네, 그거 원감이. 원감. 영원히 도망가. 찾는 중, 이쪽에서. 집만 난 들어갔지. 하고 언덕에서 능력 쓴다. 내 앞으로 다시. 이거라도 좀 돌려놔야겠다. 저 원감 맞은 거 다시 잡아야 되는데 잠깐. 능력 쓰고. 능력 썼다. 갔다. 좀 줄어들어 있는데. 약간 캠핑을 하는 스타일인가? 제가 살려고. 약간이 아닌 것 같은데. 맞아. 느낌. 그냥 살려도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어떡해. 크로뽕이 간다. 맞지. 난 크로스 간다. 크로뽕. 그냥 캠핑이. 그럼 그냥 바꿔야겠는데. 잠시 뜨면 안 돼. 바꿔야 돼. 능력 쓴다. 아, 나이스. 오, 나이스인데? 고마워. 와, 캠핑 어쩌는데? 살인적이구만. 칼집 버프되면 다 뒤졌다.
늦었다. 짝지까지 갈 수 있을까? 짝지 발전기 99. 에라 돌려버리기. 죽었다. 아 이거 뭐 어떻게 함? 아 저기서 빠졌구나. 나는 바로 오거든요. 진짜 동요인가? 왜 엄청 빨리 뛰어가던데 막? 동요 같아요. 되게 빠름. 뭘까? 왜 동요를 들었을까? 원감이라서? 원감 동요. 아 뭐야? 11자고 좀 버려. 현재 본다. 금감. 금감. 원감 동요 금감. 개입. 네 개 다 나왔네? 앞에 있는데 그냥? 아 맞네. 개입. 또 캠핑하네. 이 근처에만 있어 지금. 그런 거 같아요. 제 언덕에 있어요. 언덕에. 제 앞에 있어. 이거 구해도. 네? 바꿔야겠는데 그래도? 어디 갔어 얘? 제 앞에. 능력소 또 왔네. 내 구해보. 뭐야 그냥. 구해. 프로뽕 왔다. 노노 바꿨다. 나이스. 프로뽕. 아. 주사위 갖고 올 거야. 나중에 죽겠다. 대신 누워가서. 뭐야? 커버 안 갔네? 나 가는 중이구나. 잠깐만. 하지만 난 일거리긴 한데 어디야? 그 저 걸렸던데. 응? 여기 있구나. 걸렸던 거? 발자국 대신 찍기.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대두하도로 맞아들라 그랬는데. 많이 돌았다 발전기. 그렇긴 한데. 이제 한 명 걸리면 또 같은 데서 터널이 난다. 프로뽕이 맨 끝에 들리고. 프로뽕어 그러다. 어, 그래. 아 호재 꺼졌네. 아이 제기랄. 히레. 왜 안 움직여져? 어이구 죽었네. 원감. 많이 돌았는데. 아 돌린 건가? 다 돌렸어. 돌리고 죽은 거구나. 언덕에 발... 걸리겠다. 발전기가 근데 좀 가깝네. 세 개가. 딱지 쪽에 없어요? 지금 딱 걸리는 쪽에 발전기 3개에요 여기. 그러네. 발전기 가까워 지금. 난 도나? 난 돈다. 아, 첫님이 반대로 뛰어서 반대로 가야 돼? 구하러? 오케이. 그럼 다시 간다. 쓰레기! 아, 이걸 또 이걸 캠핑해? 어? 찰리 쪽으로 갔다. 제가 구함, 제가 구함, 제가 구함. 오, 팽프링크 터졌어. 이거도 하고 저거 타야 하는 거 돌려야 돼. 조금 가깝긴 한데. 아우! 발전이 안 되면 못 나간다, 이거. 산도 있는데 못 갈걸요, 저기까지? 인정.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죽었다. 아우. 내 앞에서 누웠네. 원감 맞을 거고. 프로뽕 비공개. 비공개야 또. 원감 터졌다 내가 돌리던 거. 지금 끝에 거 잡을까 말까. 어 얘쪽에 있다. 구함. 도망가. 여기 판자도 다 빠져. 프로뽕하고로. 짝판이 있음 짝판. 안쪽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그 앞에서 어그로지. 갔다. 좋다. 아직 비공개임 얘. 나이스. 이거 그냥 돌려야 돼. 응, 돌려야 돼. 잘한다. 반대로 빼줬어 얘가. 굿. 완전 반대로 뺐어. 원감 터졌던 거지? 아 일로 오네. 안 돼! 아, 아 내 뭐야. 주사기! 아 저게 닫혀있었구나? 아 주사기였어. 맞아줄걸.
이러면 또 원감인가? 차이는 원감 터졌나? 이게 원감 갈고리 아니에요? 맞아요. 저거 원감 갈고리. 금감을 차겠다. 아, 저기만 걸었던 것 같은데. 맞아. 아, 주사기 아깝다. 뭐야? 쫄뽕으로. 아이고. 아이고 죽었다. 어떻게 바로바로 바로 잤지? 4개 다 나왔는데? 그니까 이러면 일로 가야겠는데. 얘 근데 익명이에요. 백환 익명. 아 백환이야? 네. 아 근데 저 금감 찾구나. 어디 갔어 이거? 짝집. 아하 바쁘다 바빠. 어? 안 오네. 다시 왔다 다시 왔다. 다시 능력 쓰고 갔다. 아 무조건 난데 이거. 어, 안 온다 또. 아번 백환생 이따위로 게임을 하나? 동창님 아니면 구할 사람 없어. 아 뭐야 죽었다. 아, 아! 아이고 발주기가 좀 가까워서. 나 좀 가까워가지고 원감 위치도 너무 좋아. 죽었네. 죽어버림. 그거 찼다 차고 능력 쓴다. 얘를 따라오는 건가? 갔다. 아, 어이구 깜짝아. 발자국도 엄청 잘 보네. 안 따라오네 발. 어 뭐야? 크롯뽕. 크롯뽕 뱅프린트. 어머 그쪽에 있는데? 발전이 캠핑만 하나봐. 왔네. 나네 태도하. 예명 위에 올라가서 늦게 죽어줄게. 힐이 없네 좀. 능력 쓰겠다. 거꾸로 다시 올라가기! 심리를 꿰뚫는 갔다. 환상적인 플레이! 아하 씨 저기다 저기 밑에. 아 근데 발전이 너무 가깝다. 어떻게 또 이렇게 돌렸지 젠장을. 저 끝에 거를 돌렸으면 안 되는데. 아니 살인마가 이 맥밀란을 왜 썼어? 썩을 놈이 진짜 백환생 게임 이렇게 할래? 재밌게 한다. 나 시체 구상 남았을 텐데. 시체 어딨죠? 그 왼쪽에서 끝에 발고. 저 계속 걸리던데 그 조금 앞에 걸려. 아이고 죽었네. 아이고 미친거 죽었다. 구상님 기준 오른쪽에 방금 발고. 여기? 저기? 어 저거 지금 까. 아 그러네. 근데 들어주네. 달려 달려. 어, 안 되네. 안 돼 안 돼. 달리면 골로 간다. 또다. 큰 집 먼저 보겠다. 연독에 나올 것 같다. 네. 안 떴어. 안 떴네. 큰 집에 떴나 보다. 어떡해. 이쪽이다. 이쪽이야. 넘는 척. 앉기. 안 됐고. 어디 있어 미친 개구. 에헤. 어? 에헤. 저쪽 앞에 뜬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보는 저쪽. 큰 집 뒤쪽에. 아깝다.
그래도 백한 스피릿 상대로 이 정도면 잘했지? 어? 맞네. 맞나요 그 4개? 네 맞아요. 엄청 걸고 싶었나봐. 미친 동요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뭐하는 거야. 열발.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차일드님은 남아 계시고요. 어. 코나님은 딱 디스코드 들어오자마자 코로 리코더를 불면서 들어오실 거예요. 레디 레디 보세요. 방자랄이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이미 코 리코더로 인사를 할 거야 우리한테. 보십시오. 코로 부신 거예요? 예? 코로 불러드릴까요? 잠시만요. 진짜 코로 부는 게 맞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 그 입으로 숨 들여 마시잖아요 자꾸 하면서 입으로 한 번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입으로요? 입으로 한 번 더. 어? 어? 지저분하다. 더럽다. 무슨 소리세요? 제 옆에 알코올 솜도 있어요. 다 소독하고 한다고. 알코올 솜 지졌네요. 그럼요. 우리 또 유튜브에서 새롭게 오신 코나님의 리코더를 듣고 싶다고 하셨던 우리 유튜브 유입 되셨던 분의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집에서 리코더를 불지? 이드미님. 네. 요새 재밌는 일 없습니까? 요새 저 대바대만 하고 살아서. 재밌네요. 맞네. 살인 없을 때 빨리 이거 바꿔. 뭘 바꿔? 에이스. 아, 들켰다. 뭐야. 이번엔 다른 세팅을 좀 해볼까? 이번에는 과집 중 잠복 근무. 폭죽을 들어볼까? 여기 힐 들고 안정. 폭죽을 왜 들죠? 예? 폭죽을 왜 드나요? 폭죽을 들면 성광탄을 쓰지 않아도 성광탄 효과가 나잖아요. 아니요. 예? 아니요. 왜죠? 예. 이렇게 하자. 잠복근무, 가집종, 기회창, 죽기살기. 몰라, 난 들 거야. 뭘? 복죽. 그 오른손에 있는 그... 진짜 들었네? 그럼요. 어? 죽쳐다. 오. 왜 때문지? 호나님. 예. 최근에 재밌는 일 3개나 준비해왔다면서요. 어, 제가요? 어디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301호한테 들었어요. 그렇군요. 아, 내가 말하지 말라니까. 뭐 있었습니까, 재밌는 일? 재밌는 일이요? 재밌고 즐거운 일. 재밌고 즐거운 일이요? 평소에 진짜 재밌는 일 없군요. 예, 네, 뭐가 있습니까? 뭐 굳이 말하자면 네. 아, 너스네요. 너스. 티추다. 역시 이드미엔 너스지.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루인 보겠습니다. 루인이구나. 아, 왜 나냐고? 왜? 나 과집 중인데. 자, 이게 루인이 안 좋은 점입니다. 아우! 뻥. 어? 불멸이 있네? 아.
그쪽이 아니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저. 아, 1불만 다 짱나게. 뭐 다 내가 지나간다고 사람이 다 있네. 아니. 정모했음. 어, 불멸도 찾았다. 나이스. 루인이 안 좋은 덤. 아이고. 아이고. 괜춘. 이 불토함. 뭐해 뭐해? 이 불토함. 아니 그 어? 퍽퍽퍽퍽. 첫걸 축하드려요. 코나 님. 예. 코나 님은 저에게 살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 이렇게 늦게 뛰어와서 폭죽만 터뜨리고 그냥 도망갔어. 어, 근처에 있습니다. 차일드워크로. 내 앞에서 맞았어. 아이고, 저런. 정의가 가까웠죠? 누구지 저거? 남캔데 저거 누구야? 저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저... 응? 버림. 다시 저 근처에 있는데요? 저 버림. 아니 씨, 캠핑을 하러 왔네. 또 제 앞에 있습니다. 매질을 왜? 아, 매질하는 줄 알았더니만 내 앞에 있는 아카이브 하는 거였어, 미친. 발전기 돌리다가 교환하면 되겠는데. 어? 두둠? 국무? 왜 물어봐? 두둠이다, 두둠 이거. 두둠인 것 같은데. 근데 캠핑 게이지 거의 다 찼어요. 뭐 뭐야? 자신 있다는 거야? 잠식이다, 잠식. 아, 잠식 먹네. 최악이다, 최악. 바꿔 걸렸는데 잠식이야. 그냥 생 캠핑을 해버리네. 진짜. 룹을 다 터져서 그런가 본데. 그리고 나 저한테 와요. 캠핑하러 와. 터널링하러 와. 미친 듯이 멀리 도망가. 오케이, 살리러 가는 중. 안 오는 것 같은데? 공탁님 쪽으로 가는 듯. 내 쪽에 소리가 안 나긴 하거든요. 아, 나네. 그냥 무조건 멀리 튄다 이거. 답이 없어. 아, 끝까지 오네 이거. 계속 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거 보니까. 싸우겠다. 무조건 죽이려고 하나 봐요. 죽겠다, 몽탕. 아직. 안녕. 어, 안녕하세요. 한 바퀴 돌았어 지금. 블링크를 한 번만 타지? 한 번 타고 아끼더라고요. 거리 안 돼서. 아, 오케이 됐어. 바로 걸려. 이거 두둠인 것 같으니까 발전기 저기 주변에 조심해야 돼. 캐비넷 주변 빠져야 돼. 언덕 쪽 간다. 아닌가? 맞아요. 설마 씨 밧칠도 든 거 아니냐? 글쎄요. 오케이. 많이 먹으러네. 일단 힐해야겠다. 지금 저거 뭐야? 루블은 다 터진 거잖아. 예. 여기 또 많이 돌아갔구나. 에이구, 나의 잠복 건물 여기다 쓰고 앉았네. 아니구나. 관제 쪽만 터졌구나. 나이스. 그래요. 설마 받치면 나한테 온다 이거. 아니면 수업? 설마? 받칠. 받칠이 맞구나. 어, 아닌가? 수업 차고 왔나요 혹시? 예, 차고 왔어. 어, 그럼 수업일 수도 있어. 아! 뭐야? 나 잠복 건물 다 스택이야! 아우, 이걸 맞았네. 어, 왜 이렇게 껴? 이거 피웅당이라도 깔아두면 좋은데. 태도하! 나이스. 지하로 내려가 버리기. 어, 나 지하 가려고 했는데. 오케이. 차라리 내가 죽어. 어디 계시지? 몰라요? 예, 저 놓침. 프랑스. 후. 저 고운데 전기. 죽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해. 아이고. 이상하다. 그치?
아, 발전기 돌리려고 잠복근 무들었는데 여기 다 힐에다 쓰네 미친. 힐 빠르다. 바로 지하로 올려놔. 일단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니에요.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예 지금 중앙에서 발전기 돌아가는 쪽으로 가요. 난가? 아 제가 더 놀랐어요. 깜짝이야. 안 돼, 나 죽겠다 이거. 잠 제가 구하러 가볼게요. 예. 아우 이런 거 있을 때가 아니야. 발전기 돌려. 아야. 나이스야. 미안 말이죠. 나이스 데드와두? 이 정도 발전기 터널링 빡시게 한 거 치고는 잘 돌아갔는데. 아우 아깝다. 구했어 구했어. 어 왜 안 들어? 아 들었다. 들었음 들었음. 돌리고 왜 지하나 오자. 힐 안 해도 됨? 발전기 도는 쪽 밭을 아니에요? 뭘로? 밭을 아니면 수업은 확실한데. 제 구하러 가볼게요. 지하도 한 60 돌아가서. 아으 멀리 멀리. 아우. 제비. 요것만 거의 다 돌림. 안녕하세요. 아, 아 저런 저런.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가비. 오케이. 이거 실 바칠 간다. 어 가깝지 않나요? 한 번에 오기는. 오케이 맞네. 오케이. 치추 바칠 받았다. 치추 바칠 수먹 두둠인가봐. 조밥이야. 14환 러스. 바로 죽을 듯. 슈퍼보이네 슈퍼보이. 569시간밖에 안 했다고. 근데 다수의 게임 차단 기록이 있구만. 저런. 그렇구만. 출구를 못 봤네. 출구 여기 짝대 쪽이에요. 짝대 죽는다. 차일드 죽어요. 죽는다. 아 마이크 탁 틀어. 까비. 저는 살 수가 없다는데. 이걸 두 명이 살아나가네. 밭을 걸고 한쪽으로 탈 텐데. 내가 살 수 있을까? 일단 이드미님은 100% 살았음. 어, 근데 코난이도 멀어서 살겠다. 살았다, 살았다. 이드미님한테 있어. 나이스 황벨, 와. 빠르게 돌렸다. 숭고한 희생이었다. 진짜 옷 입은 거 개킹 받네. 누구요? 너요. 뭐야 까마귀가 있었네. 아 뭐야 이게 까마귀. 치추가 없구나. 아 루블이었지 맞네. 수먹도 없네. 죽쳤는데. 그러네. 발전기 다 돌아서 급해가지고 나 측정 안하고 그냥 걸어갔고 밭을 쓰려고. 에이 맨날 죽기만. 뭐 어디 뭐야. 아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람이 중간에 한 명씩 나가. 뭐야 차일드 나갔는데 차일드 또 들어와. 레드 주시고요. 뭔 소리쌤? 이거 안 하네. 뭐임? 네, 무슨 소리세요? 뭐야? 왜 안 전한 척하십니까? 뭔 소리세? 뭐지? 진주님. 네. 얼마 만에 대바대하는 겁니까? 아 저 그저께도 했는데 초대 안 해주셔가지고. 아 그저께 아, 했습니까? 네. 어제는 왜 안 했으니까 PC방 가야지. 어제 어차피 방송 안 했잖아요. 혼자서 연습해야지. 어제 안 하는 날인데 어떻게 해. 으이구 난 혼자해서 보관했는데. 지금이 딱 100환 찍기 좋을 시기라고. 근데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 한 이틀인가밖에 안 남지 않았어요? 4월
3일. 3일 남았네. 아 근데 전 이번 이벤트 약간 별론 것 같아요. 뭐 안 줘서? 불포 빼고? 아니요. 이제 사람들의 환생을 믿을 수가 없게 됐달까? 맞네. 더더욱. 세일을 해버려가지고. 다음에 근데 이거 이벤트 끝나고 또 바로 뭐 한다던데? 뭔지 모르겠지만. 왜요, 고라님? 예? 왜 한숨표예요? 아니요, 대발진에 바라는 게 없습니다. 고라님. 예. 이번 오버워치 패치는 마음에 드나요? 전 이제 오버워치를 할 수 없는 손가락이 돼버렸어요. 뭔 소리야, 이제 서른인데. 아니에요, 이제 안 되는 걸 드디어 인정했어요, 저 스스로에게. 그래요? 예. 잘하셨습니다. 그래, 재밌는 일 뭐예요? 재밌는 일이요? 응. 어, 뭐였더라? 까먹었는데요? 감매거면 군생활 끝나요? 재밌는 일이 뭐 있더라. 굳이 말하자면 하면서 말하려고 했는데. 그게 뭐였더라? 너스 나와서 말 안 했는데 지금. 호나님. 예. 오늘 대바디 안 하려고 그랬죠. 왜 안 하려고 그랬습니까? 연습해야지요. 아니 아니요, 그 지금 외이도염 생겨가지고. 에? 귀? 예예. 예. 저 뭐야? 그러면 이어폰 끼지 말라 해서. 그쪽 빼셈. 아 여기 헤드셋 끼고 있어요. 그건 괜찮나요? 이거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까 귀 바짝 말리느라 못 들어갔어요. 헤드셋은 그나마 낫긴 한데 어쨌든 스페디지 않게 조심해야겠네. 예, 그래서. 당분간... 아 그니까 그 저 샤워하면서 샤워 끝나고 나서 제대로 좀 말리란 말이야. 그 노래하면서 대충 미친년처럼 머리 달걀 말리고 문 열어놓고 돌아다니지 말고. 정확하지? 정확하지 아주 그냥. 대부분 이제 그 웨이드염 걸리는 거 샤워하거나 머리 감고 제대로 이제 안 하고 귀에 물 들어가서 와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아 참.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뭐 하는데? 뭐요? 피곤해서?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긴 해. 뭐 면역력 문제, 세균 문제, 기타 등등. 알코올 솜. 그래서 알코올 솜을 갖다 놨구나. 예. 정신병원으로 떠납니다, 코나님. 아니지. 병원이군요. 이 맵은 저, 뭐야 진주님 맵이지? 아 뭔 소리예요? 뭘까요? 어? 뭐지? 그거 있는데. 아이언 그거. 메이든 확인! 아. 꺼져가는 물빛. 다잉라이트? 이게 밀리네. 다잉라이트 있음. 다잉라이트? 뭐길래? 어? 뭐지? 왜 이렇게 조용하지? 뭐야? 오케이, 철렁인가봐요. 어? 런구네. 오우씨, 옆에 지나갔어. 글로 가요, 터트. 오, 나랑 만났다. 아이고. 이러면 나한테 오겠는데. 오, 아니다. 예쁘다. 이드미님한테 간다. 저한테 와요, 저한테. 절대 안 맞아야 돼. 예. 어, 반부줄. 반부줄에 다잉라이트. 돌려. 돌려. 어디 돌리세요? 어, 큰 집 여기 정원, 그지 발전기 왔음. 이런 복장은 왜 사는 거야 도대체? 이어폰데? 이 복장이 어때서요? 목 주관은 괜찮지 않나요? 예, 큰 집 가요. 막 버렸어? 네, 저 능력 찌르고 다시 가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다 찔린다 이거. 아우 아우. 어, 아우 아우. 잠 깨는 약이 아니구나. 네, 잠 깨는 약 아니에요. 어, 나 따라온다. 아, 근데 코너님이 닫혀있는 상태라서 또 그냥 바로 죽이려고 그러나 보네. 밸런스 해두! 맞아 죽기! 오지 마셈! 능력 킨다, 능력 킨다. 킬라 그래, 킬라 그래. 오케이!
이러면 괜찮아. 뭐야, 그, 왜 안 빠졌어? 버텨봄, 버텨봄. 뭐, 나 왜 맞아준 거야, 너? 그냥 맞은 사람. 넘는 척, 안 넘는 척. 악, 꽉. 아이. 그 구조물 너무 위험해. 아이. 아이, 아이. 원감이에요? 노리개 있어요, 노리개. 원감, 네, 다 나왔네. 원감, 노리개, 반부질, 다잉라이트. 큰집 들어감. 세팅을 신기하겠네. 그 발정이 찬다. 어, 뭐야? 깜상 아닌가, 저거? 어? 다 나왔는데요? 어? 잘못 본 건가? 예. 깜상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내려왔어, 다시. 제 앞에 떨어졌어요. 아, 오케이. 아, 이거 나 991만 하려고 그랬는데 다 가봤네. 나 아무 생각 없이 또 구합니다. 아니, 이런 바로 온대. 온대. 와, 내 노리개 여기 있다. 아, 이게 맞았네. 아, 까비. 그냥 풀 꺼지 너. 반부절이니까 넘을 거고. 딱 집에 발전기가 있었나? 크게 한 바퀴 돌자. 딱지가 목격에만 없었는데. 펜제미 그린. 아, 딱 집에 발전기 없음. 아, 나 잠복 꿈인데 왜 자꾸 어그로만크로 미친. 진짜 장난해. 돌렸어요? 예. 나오시면. 어, 능력 썼어. 저 바로 앞에 거 돌렸어요. 어, 나 능력 쓰고 능력으로 또 찔렀어. 왜 그러는 거니? 그리고 또 능력 풀었어. 아, 내리지 말걸. 안돼. 내 마지막 판 이렇게 재미없게 끝낼 순 없어. 아, 나이스 들어간다. 나이스. 근데 판자를 좀 썼다. 버렸나? 안 버렸네요. 아유, 11자다. 야, 여기 있네. 판정이 안 썼다. 털린데. 원감. 옆에 거 사줬네요. 바로 이름이님이 돌리던 거. 놀이개는 어디 생겼나? 응? 얘 왜 심어 맞나? 내 앞에. 아, 놀이개구나. 제 주변에서 찾아요. 계속 이 구조물 그냥 찾아다니고 있어. 지금 큰 집 쪽 아니고 이드미님 쪽인가 저기? 이드미님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 네, 제 쪽. 놀이기 때문에 다시 가는데요? 잠복근무가 안 차. 쓰레기 같은 캠. 어? 큰집 맞나? 네, 큰집 맞나. 아, 놀이기면은 능력으로 찔렀을 때 두근두근 소리가 안 난다고? 아. 나 놀이개라 두근두근 소리 안 날 거야. 아니, 이러면 나 죽어. 여기 아무것도 없단 말이데. 집 놀이개 아니야. 에이, 제 길선. 지금 이대민님 쪽도 놀이개 아니야. 그럼 저쪽 반대편인가 보다. 큰 집 안에도 없어요, 그거. 코나님 놀이개 하나 또 생기겠다. 그래요. 딱 지금 놀이개 아니라 그랬죠? 네, 근데 지금 코나님 걸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구글해야겠다. 제 쪽으로 뛰어온. 그 한 번 더 걸리셔가지고. 아. 네. 어디 있나 지금? 저 11자요, 11자. 아, 오케이, 오케이. 터널링할 수도 있겠다. 어, 짝집도 아직 그냥 일반 토템. 그냥
예, 큰 집 들어갔어요. 아니다, 딱집.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내 놀이개는 어디 있노? 찾았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호라니까 어디 있지? 아이고. 어? 응? 먼감 터지겠다. 걸려요. 어? 이게 원감이 아니네? 이드미님이 돌리던 게 원감인 건데. 아마 제거 터졌을 것 같아요. 그 저 걸렸던데 아까 전에. 얘 11자 갔어요. 어, 많이 돌아가지고 거기 가봤나 보네. 이거 돌려도 안 뭉치나? 그 큰 집 안에 저희 발전기 하나 더 있거든요. 큰 1층이에요, 1층. 아, 큰 집 2층은 돌렸나? 네, 큰 집 안에 있어요. 2층은 돌렸어요. 저기 발전기 저거 봐. 아, 찾고 있다. 갈게요? 예. 바로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너 능력 지를 거야? 나 이미 다친 상태인데? 1자를 돌려. 그럼 힐! 후후후 하하 하하 어, 반부질 넘을 줄 알았는데 안 넘었어. 엔딩! 태도하! 환자 넘어야지, 상대 넘어야지. 어, 안 넘어? 버림. 발전기 많이 돌아서. 살아올 것 같아. 달아. 안 돼, 과집 중 잠 못 꾸면 뭐 하는 거야? 난 머리 빠질 거야. 발전기 찼어요. 아니, 씨. 이거 짝집에 있는 이거 어머. 이드미 거 이드미님 거인가 본데 이거 노리개. 진짜 방금 욕할 뻔했다. 이드미 노리개 까주기. 저기 계시는구나. 와 너무 깜짝 놀랐네. 저거 다시 잡으러 간다. 에이. 짝집 옆에 구조물에 있는 발전기 한 50 돌아갔어요. 노리개 컷. 한 번만 더 와주시미. 오케이 갑니다. 예. 갑니다 해놓고 방금 이 UI 뭐죠? 트래시를 믿었어. 트래시 다 돌렸어. 공격해. 나이스 트래시. 나이스 트래시. 런구가 이래서 똥이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능력 풀면은 실해버려 갖고. 응? 어그로야? 발전기 차고 올려다가 발전기 하나 돌아가 버리기. 도망가 버리기. 문이 아 짝짝이 문이구나. 그러네. 지금 귀쪽 문 일단 닦게요. 예. 어디서 놀고 계시죠? 그 짝집 옆에 구조물. 저 방금 힐하던데. 짝집 문 열어. 아, 문 열어야 돼. 저 버렸어요. 안 버려. 네, 있어요. 저 일 있어요. 일부 991이야 지금. 맞아주면서 짝집으로 오면 나갈 수 있어. 어디야? 어디 아이디야? 저 여기 공원. 너무 멀리 갔는데? 잠깐만. 그럼 큰 집 문으로 가야겠구나. 아이고, 까비! 아이고, 그냥 이제 구하면 될 듯? 트래쉬 어딥니까? 트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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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드미님 쓰러진 곳 바로 앞. 응? 네, 안 듬. 왜 안 듬? 이드미 왜 안 듬이? 아, 힐! 왜 안 듬이? 근데 뭐함? 얘 왜 안 듬? 아, 왜 안 듬이? 언제 듬이? 귀여워하는 게? 거기 문 가까워요? 이러다 그냥 이러다 능력 줘. 이러다 뛰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다 오면은 문 열어버려야겠다. 난 반대편 문 먼저 열어야지. 그거 안 열어도 될 듯? 그냥 여기 걸릴 것 같은데? 그래요? 저러다가 만 열었다 뜬다! 열었다.
들어야지 뭐 별 수 있나. 들고 벌면 따고 문 근처에다 거네. 잠깐만, 코나님은 없는 게 낫지 않을까? 다 맞아서 괜히 오타에 눕는 거보다는. 저거 끝에 있을까요? 자, 옆으로 가. 내가 먼저 맞음. 와, 맞는다! 어, 능력으로 맞았는데? 어? 나이스. 어? 어? 이러면 그냥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능력 맞고? 어? 맞음. 어? 김진주 트래쉬. 진짜. 뭐, 나 죽었는데, 이러면? 아니, 이거 왜? 띵 구함, 띵 구함. 레스큐, 레스큐. 핫! 이거. 하지만 여기서 코난이 코난이 해낸다면 어 지금 지금 능력이네 능력. 아우 아우 태도 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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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아우 아우. 아 김진. 올탈 런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근데 런구의 원감 상태가 스타일리시한 선글라스. 더러운 칼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예. 진주님 한 판밖에 안 하지 않았나요? 네. 아. 오케이 한 판 더 합시다 그러면. 한 판 더해 고구덕가 본인이 선택하십시오.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들어와 있어요. 왜 사람을 확인하려고 그래? 이상하네. 누구 누구 있음요? 강퇴. 오케이. 오케이.